네, 우선 첫 번째 게임, 짜잔. 예, 요거는 지금 학교 괴담이라는 작품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사고 싶어서 샀다기보다는 검은별로님 선물용으로 산 거예요. 선물용 근데 이때, 있다. 예, 역시나 그분 취향은 어디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게임이었고요. 네. 자, 다음은 짜잔. 세턴판 레이노스 2입니다. 투. 중장기병 네. 레이노스죠. 이게 특이한 점이 이건 SRPG입니다. SRPG. 예, 원래는 이제 킹스크롤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 점이 좀 특이한 게임이어서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 정보를 알고 나니까. 다음 게임은 짜잔. 뭐죠? 요건 드래곤 드래곤 나이트, 나이트. 약겜! 원래는 약겜이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좀 아하, 순화된 그런 버전이고 드래곤 나이트 4고요. PC FX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슈퍼 패미컴으로도 요거 사긴 했지만 아무래도 CD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니메이션이나 아니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 근데 있었어요. 야한 장면이 안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은 의미가 있을까요? 야한 장면이 안 나오지 않지. 예, 아하, 적당히 이제 예, 순화돼서. 적당히 순화돼서.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짜잔. 이거는 메가 CD용 환영도시라는 게임인데요. 환영도시.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재밌는 걸로.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PC 기반으로 나왔다가 여기저기 이식되다가 제가 볼 때는 그 메가 CD 이후로도 이식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그 CD 기반 매체에서는 다 이식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다음 게임은 짜잔. 네, 요거는 이제 애프터 할마게돈이라는 원래는 관심이 없던 작품이었는데 근데 이제 검은별님 소개로 역시 괴상한 취향의 게임을 좀 소개를 받았어요. 이거 RPG입니다, 참고로. 아, RPG예요? 네, RPG인데 괴물들이 주인공인 RPG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네, 다음 게임은 짜잔. 세턴판 갤럭시 파이트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원래는 대전 액션 게임이고요. 이 대전 액션 게임인데 선소프트에서 나온 몇안 되는 대전 액션 게임 중에 하나예요. 선소프트. 네, 오. 유명하죠. 네, 안에 그래픽이 너무 예뻐서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좀 종종 하곤 했었어요. 근데 역시 뭐잘 못하기 때문에 형들한테 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콘솔로만 즐겼었던 기억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짜잔. 오니 영이라는 게임인데요. 아, 이 오니 시리즈 아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아, 근데 아, 왜 이게 이뻐서 표지가? 저도 이번에 그 RPG 시리즈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제 오니라는 시리즈를 알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슈퍼 패미컴으로 나왔던 오니만 알고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목이 인상적이잖아요. ONI라고 돼 있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게임보이로 6편이 나왔고 슈퍼 패미컴으로 두 편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플스로도 이어진 그런 그 시리즈 명맥이 긴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통성 때문에 샀다고 볼수 있고요. 참, 산 이유도 가지각색이군요. 저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이. 검은별님이 추천해서 샀다. 뭐 옛날에 오락실에서 쥐어 터져서 샀다. 저는 그냥 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 다음 작품은 짜잔. 이제 플스로 나온 중장기병 발켄, 시리즈죠. 예. 발켄2. 요거는 똑같이 전작이랑 같은 장르로 출시가 됐습니다. 흥행을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발켄 시리즈를 되게 멋있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안살수 없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샀더니 집에 있더라고요. 아이 집에 있다. 제 이번에 집에 있는데 산게좀 됩니다. 까먹고. 자, 다음은 짜잔. 아, 이것도 집에 있는데 산 건데. 뭐죠? 루나치돈. 네, 루나치돈은 유명하죠. 이게 CD 갈아끼면은 맵이 맞아요. 생성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당시로서는 되게 재미있는 시스템을 가진 게임이었어요. 근데 요 게임을 제가 샀어요. 샀는데 심지어는 구매 대행으로 일본에서 물건 넘어와서 샀었거든요. 되게 어렵게 샀었잖아. 근데 사이드 라벨이 없더라고, 그건. 근데 이번에 사이드 라벨이 있어. 그건 여태까지 네가 얘기했던 구매 이유 중에 가장 합당한 구매 아, 이유입니다. 그래요? 예, 사이드 라벨이 있다. 심지어 싸! 아, 1320엔. 무조건 이러면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지. 사이드 라벨 값만 1300엔 했어도 사지. 아, 그러네. 네, 다음은, 짜잔. 플스판으로 나온 이제 바로크 신드롬이라는 건데, 요거는 바로크라는 시리즈가 세턴에서부터 시작해서 플스2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리즈 명맥을 이을 만큼 매니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매니아들 틈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 싶어서 시작한 시리즈였는데, 세턴으로 한번 켜보고 너무 난해해서 게임이. 그래서 바로 접었지만 세계관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 중에서 CD롬 매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아, 마음에 작품이에요. 든다. 네. 트윈 가디스입니다. 이 이게 트윈 너무 웃긴 것 가디스는 같아, 표지가. 이 표지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여성 두 분이 이제 코스튬을 하고 서 있죠. 여기에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뭐야 모탈 컴뱃 같은 게임이에요. 약간 그 실사를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어붙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너무 똥겜 같아갖고 제가 그 플레이스테이션 카탈로그를 보자마자 이거는 꼭 사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격도 꽤 비싼데 8,250원. 허, 진짜? 네. 와 거의 10만 원이네. 그렇지. 와. 하지만 살 가치가 있었다. 그렇지. 네, 상태도 좋더라고요. 똥이잖아. 딱 봐도 똥에 냄새 나잖아. 심지어 그래서, 사이드라벨즈도 검은색이야. 그래서 비니도 안 뜯어서 똥 냄새 날까봐. 하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재미가 없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은 짜잔. 드래곤 스피릿이라는 슈팅 게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휴카드로 나온 건데 이게 시리즈예요 나름. 그래서 그 이 후속작을 먼저 샀고 제가 전작은 뒤늦게 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짜잔. 슈퍼 슈바르츠 시르트라는 약간 뒤에 이제 확대를 해드리겠지만 그 은하영 전설 짭퉁 같은 아, 그런 세계관의 게임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네,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이것도 전략 게임이어갖고 대체 이 시대에는 전략 게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좀 구매를 해봤어요. 네. 다음은 짜잔. 팔라딘이라는 아니 팔라디온이라는 제 이름도 잘 모를 만큼 사실 원래 모르던 게임인데 이번에 유독 로봇 그러니까 로봇가 주인공인 게임들은 눈길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살 이유가 없었는데 가격이 1,700엔이기도 하고 아 그거 중요하죠. 네, 로봇이 등장하기도 로봇이 하고 등장하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짜잔. 이건 슈퍼 슈바르츠 시르트 2. 아까 그게 이제 CD-ROM 매체로 나오긴 했지만 그냥 CD-ROM으로 나왔고 이건 슈퍼 CD-ROM이라고. 슈퍼 CD-ROM. PC 엔진 기종이 이제 분할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뭐 슈카드, CD-ROM, CD-ROM 2, 슈퍼 CD-ROM 뭐 이렇게 시리즈들이 사이드라벨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작도 샀는데 후속작 못 사겠어? 아, 그럼요. 거기다 2,000엔밖에 안 하고 사이드라벨 돼 있어? 그러면 샀지. 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짜잔. 이건 코즈믹 판타지 3라는 게임입니다. 네, 일단 이 시리즈는 PC 엔진 말고도 좀 이식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 스위치나 뭐 이런 걸로 좀 그 합본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면 되는데 사실 저는 원작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짜잔. 소드 마스터라는 게임인데요. 또 소드 마스터야? 이거는 일단 그 RPG, 그러니까 SRPG인지 RPG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리스트업을 할 때는 SRPG, RPG 상관없이 다 리스트업을 하고서 사온 건데 뒷면을 보면은 너무 하고 싶게 생겼어요. 아 네. 이런 느낌. 샤이니 포스 딱 느낌이네요. 고만고만한 느낌. 야 이제 샤이니 포스가 뭐 어때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이드라벨도 있고 뭐 네. 해갖고 가차 없이 샀습니다. 이제 사이드라벨 핑계는 되지 맙시다. 아 그럴까? 게임을 왜 산? 사이드라벨 때문에 샀다. 이미 앞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다음은 네크로스의 요새라는 요상한 게임인데 이것도 이제 RPG라고 이제 카테고리가 돼 있어서 체크 뭐 해갖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게임이 되게 좀 유쾌해 보여갖고. 그런 재미는 주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생각으로 샀고요. 이번에 RPG를 많이 구매하셨어요. 이번에는 거의 RPG를 거의 메인으로 RPG 아니면 일부러 멀리 했어요. 다음에 사야지 하면서. 자 다음 게임 짜잔. 솔리드 포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도 RPG입니다. 근데 SRPG인데 표지가 나 RPG예요라고 얘기하고 네. 있네요. 그래서 SRPG인데 이제 뒤를 보셔도 이거야말로 약간 샤이니 포스 느낌이 나는 아 그러네 약간 그런 게임입니다. 네. 다음 짜잔. 요것도 RPG인데요. 네, 바스틸이라는 시리즈인가봐요.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약간 프론트 미션을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평가할 순 없고, 어쨌든 재밌어 보여서 샀다. 다음! 짜잔. 타다이마 유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용사 모집 중이라는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RPG입니다. 예. 네. 별다른 부가 설명도 없나요, 이제는? 이건 RPG여서 샀다. 네. 그게 끝이에요. 다음. 짜잔. 이거는 스타틀링 오디세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RPG라고 합니다. 아, 이거 일러스트가 너무 이쁘다. 네, 근데 네.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고, 이 당시 유행했던 일러스트 스타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90년대 초반? 그때 약간 성인물? 성인물이라니까 좀 성인물. 그렇다. 네. 약간 그 선정성 있는 작품들의 그림체가 다 이랬던 것 같아요. 다음. 짜잔. 요거는 이제 PC 엔진으로 나온 태평기라는 게임인데 태평기는 유명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유명한 거지만 원작 우리나라 만화가 있는 건가요?
원작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예, 드라마가 워낙 인기를 끌었고, 아마도 그 드라마도 뭐 소설이나 이런 게 원작이었겠지?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왕건. 왕건. 아니면 용의 눈물. 이런 응? 느낌인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런 대하 드라마를, 게임화를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요건 PC엔진판, 그 다음에 메가드라이브에도 태평기가 있더라고. 어... 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더 별다른 이유 없어요. 이건 응. 태평기여서 구매를 한 겁니다. 태평기여서. 네. 다음은, 짠.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서 제목을 봐야 될 만큼 원래 모르던 게임인데 소울 모나주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RPG고요. 근데 RPG가 되게 웃긴 게 주인공이 피노키오인가 봐. 코가 아~ 이만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4컷 만화에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껴왔는데 코가 여자친구를 뚫어. 아~ 그런 이상한 4컷 만화도. 네. 네. 그래서 저는 모르던 포인트였는데 이건 또 미줄로가 짚어주더라고요. 어허, 그래서다. 네. 다음 게임. 짜잔. 숲의 왕국이라는 게임인데요. 요것도 약간 샤이니포스스러운, 샤이니포스2보다는 3에 가까운 그런 SRPG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직접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야, 근데 저도 어디 가서 뭐 JRPG 좀 해봤다는 사람인데,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게임 많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까지 정보가 안 넘어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전문가 분들이 보면은 이것도 몰라 싶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게이머인 걸 그냥 메이저한 RPG들만 했던 거죠. 네. 네. 예, 그 다음 게임은 짜잔. 이거는 이제 루나틱돈 오디세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디세이. 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고 일단 루나틱돈 시리즈를 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저는 직접 해본 건 3밖에 없지만 이제 루나틱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걸 왠지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샀습니다. 네. 아 직관적이고 좋네요 이유가. 네. 다음은 루나틱돈 오디세이 같은 건데 사이드라벨 없는 버전을 없는 걸 따로 샀다고? 이걸 먼저 사고 아 그걸 먼저 사고 네, 환불하긴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거 1300엔이거든요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이건 플레이용 아까 사이드라벨 있는 건 보관용 그렇게 보관용.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심지어 네. 300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네. 네 다음 게임 짠 아란드라2라는 작품인데요. 요건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 네. 들어봤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그 액션 RPG고, 전작은 탑뷰의 2D 게임이었는데, 요번 작은 약간 3D 셔터뷰로 진행되는 그런 게임으로 바뀌었네요. 그냥 유명한 작품이라 샀어요. 이제 우리끼리는 서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비웃거나, 아, 예, 폄하하거나 이러지 맙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요. 예.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하찮은 이유여도 예. 이유인 거야. 어디 투자자한테 뭐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 건 아니잖아. 내,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네. 사치여도, 네. 제 돈. 어디 대출한 것도 아니야. 예, 현금 박치기로 샀습니다. 380만원. 네. 아, 부끄러워. 네, 다음 게임. 네오 넥타리스라는 게임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RPG로 분류를 해놓고 뭔 게임인지 모르고 샀어요. 일단은 샀고, 근데 뒤에 보니까 약간 SF 작품 같고, 그런 SF 대전략 같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로 샀습니다. 다음! 요거는 제가 이번에 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아, 블랙매트리스. 네, 블랙매트리스 더브로라고 네. 하는데, 제가 더, 건담 더브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매했다고 하고. 아, 그래서 구매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구매한 건 아니에요? 아, 다행이다. 네. 미안합니다. 비웃어서. 아유. 아, 안 비웃기로 했는데. 너 방금 전에 얘기한 거를.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의가 있어요. 심지어 사이드라벨이 없음에도 구매를 했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플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게임이라고 하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원작은 게임보이 어드밴스용으로 나온 게 원작이에요. 그거를 이식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재미를 인정하고 이미 알고 산 거기도 하지만 의의가 따로 있어서 플스의 마지막 네. 게임 소프트 네. 약간 이게... 그 플스계의 천냥열전이네요. 그런 PC 느낌 아니에요? 패키지계를 어, 그러니까. 마무리 지었던? 마무리 지은 네. 아 근데 그건 안 좋은 의미로 마무리 지은 거잖아. 다음 네. 게임 다음 게임 크크롯의 아트로 뭐야 이건? 나도 이거 전혀 모르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일러스트는 괜찮은데? 네, 제목도 너무 생소하고, 근데 SRPG예요 일단. 어. 그래서 아 대체 어떤 게임이지 궁금해서 뭐 내가 직접 해보고 이거는 판단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마치 새로운 게임 사듯이 그런 마음으로 산 얼마 안 되는 게임이에요. 네. 네, 다음은 좀 유명한 나의 시체를 아, 넘어서 가라. 네. 네, 요건 뭐 뒤에 게임 화면도 없어. 너무 자신 있다는 거지. 아, 나 이 표지 처음 나왔을 때 네. 이 센세이셔널함. 이거 보고 안 살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에 가깝죠. 아, 보통 사람이 이거 보고 잘 못 사죠. 아, 그런가? 예, 약간 좀. 아, 그래. 예, RPG라고 생각을 보통 못 하잖아. 네, 그래서 요건데, 이게 2편이 말아먹어서 좀 아쉽지, 1편은 명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전 직접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해보려고 산 거야, 이번에. 네,
다음, 짜잔. 아, 갓띵작이죠. 아, 이게 제가 이상한 던전 시리즈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2편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거야. 국내에서는. 일본에 아키하바라 갔을 때도 매장 들어갈 때마다 있는지 없는지 찾았는데 겨우 하나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1탄도 재밌습니다. 아, 1탄 재밌죠. 네. 1탄은 그래도 많이 찍혔어서 그런지 구하기가 좀 쉽더라고. 다음, 짜잔. 약간 설정 과다의 대명사죠. 건퍼레이드 마치입니다. 아, 건퍼레이드 마치. 네, 건퍼레이드 마치가 이게 다른 작품들과 되게 그 설정이 링크가 되게 많은 걸로 유명한 작품인데, 심지어 이게 식신의 성2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어디에서 연결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허브 같은 거죠. 네. 근데 요즘, 허브. 요즘처럼 멀티버스 뭐 이런 거 유행하는 시대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더? 시대를 너무 일찍 태어났다. 네. 네. 그런 아쉬운 게임이었고요. 그 다음은 플스2네요. 네, 플스2로 넘어옵니다. 이게 콘스탄틴. 네. 여러분, 콘스탄틴 게임이 있었어요. 나 처음 봤어. 네, 저도 놀래서 샀습니다. 아, 놀래? 아, 이유 명쾌하네요. 네. 놀래서 샀다. 아, 이거 뭐야 하고서 샀지. 사야지. 네. 원래도 좀 키아누 리브스를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예. 키아누 리브스 좀 닮았잖아요. 누가요? 머리 모양이랑 존윅이랑 지금 닮지 않았나요? 다음 게임, 짜잔. 이건 위저드리 X 시리즈인데, 이게 위저들인데 학원물이야. 아하. 응. 딱 봐도 무슨 게임 따라했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 페르 뭐 무식이 그런 거가 잘 되니까 배가 아팠는지 위저들이 시리즈도 예, 학원물을 냈는데 대차게 말 안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지금 후속작까지 그래도 나왔어. 아, 그래? 네. 후속작까지 같이 사줬습니다. 아, 근데 약간 느낌은 비슷해. 패키지 느낌은 비슷하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결을 나름, 맞췄네. 네. 그 계획적으로 그 개발이 된 느낌이고 2편까지 내봤으나 뭐 잘 안 된 모양이에요. 더 후속작은 없었던 거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위저들이니까 기본은 하겠지. 특이하잖아. 위저들인데 학원물이야. 물론 요즘에는 던전 RPG가 뭐 이것저것 설정 붙여갖고 여러 가지 나오긴 하지만 네, 다음 게임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요거는 집에 있는 그 DVD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서머나이트 3고요. 네. 이거가 이제 서머나이트 시리즈의 인기를 급부상시킨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일러스트도 되게 잘 나왔어. 네.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친구가 집에 와서 하는 거를 이제 훈수 두면서 같이 플레이를 했었어요.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옆에 같이 있어서 그냥 샀습니다. 사탄. 네, 사탄. 네. 네. 있으면 사야죠. 그렇죠. 예, 시리즈인데. 예, 5편까지는 예. 안전하게 재미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다음은 환상수호전 5입니다. 5. 5는 이제 작품이 괜찮다고 하는데 3, 4가 워낙 말아먹어서 예. 마치 이제 이번에 그 던전슨 드림즈 영화가 평가는 괜찮았지만 전작이 너무 말아먹은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본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3, 4가 워낙 말아먹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 5 자체로는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상수호전 4도 같이 샀어요. 그냥 옆에 있어서 샀죠. 네, 옆에 예. 있어서 그냥 이거 900엔밖에 안 해. 뭐 게임이 망했다 어쨌다 하지만 900엔이면 사야죠. 야, 이거 그냥 1,000원 주면 사는 거 아니야? 9,000원이야. 9,000원. 만원도 안 해. 만원 내면 아 만원이구나. 만원 내면 1,000원 거슬러줍니다. 아 그러네. 예, 똥 게임이면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구성을 이런 패키지 구성 안에 그래. 매뉴얼도 있을 거잖아. 열었는데 매뉴얼 없었으면 좋겠다. 네, 다음은 아, 힘들어. 개개개. 개개개. 네, 개개개 플스2로 나온 건데 제가 이거는 언젠가 한번 그 시리즈를 리뷰를 할 거예요. 이유가 요 작품이 이제 그 원작가 개개개 시리즈의 원작가 만화가 선생의 80주년 생일 80주년 기념작이에요. 그래서 시리즈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베스트판밖에 못 구하겠더라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예. 이 원래 이솜님의 성향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베스트판 이런 거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 베스트판 싫어. 어. 아, 이게 일단 안에 표지가 이렇게 잘려서 들어간 거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그 어딘가 구석에 베스트라고 박혀 있잖아. 응.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응. 샀다는 거는 이유가 있다. 너무 없어서. 없어서. 근데 지금 구매 대행으로 신청을 해 놨어요. 아. 그 오리지널 판을 어떻게 찾아갔고 네, 구매 신청을 또 따로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한 것만 놓고 봐도 디스크만 디스크로 나온 게임들만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도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한 20분 지난 것 같은데. 예, 이제 아직 패키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슬슬 패키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패키지라 하면 CD가 아닌 네, 팩. 네, 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임들 네. 기종을 불문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그 휴대기기 먼저 좀 보자면은 세 개를 샀는데 하나는 짜잔.
초코보. 네, 초코보의 예. 이상한 던전 4 원더스완입니다. 네, 예. 원더스완판이고 흑백이네요. 일단 원더스완 컬러도 이제 기계는 나왔지만 이 게임은 컬러가 나오기 전에 나온 작품이어서 이상한 던전 시리즈 산다고 했는데 이걸 빼돌릴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예. 가격도 싸요. 네, 다음은 아, 이거 파이널 파이트 1. 네, 이거는 아 이번에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 너무 안 산 거 아니야? 아. 해서 쳤다가. 사실 제가 이거를 사실 살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왠지 액션이 좀 해보고 싶은 거야. RPG만 또 모으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활동 명작이죠? 네,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게 안에 이제 편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음은 게임보이판 헤라클레스의 영광입니다. 게임보이판도 있어요? 네, 게임보이판으로 나온 줄 몰랐었기 때문에 저도 놀래서 산 거예요. 어이 뭐야 이거 봐. 이러면서 이거 사야지. 근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들 가격을 다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다 알아! 어. 얘만 몰라요. 아, 얼마인지 모른다. 얘만 만 원, 만 엔 넘게 샀는데. 10만 원이 넘는 거네. 네, 한 13만, 15만 원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 유일한 아. 게임. 근데 헤라클레스의 영광 시리즈는 나름의 이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살 수 없었습니다. 안 살 수 없었다. 네. 다음은 짠 미네르 바톤사가 라곤의 부활이라는 작품인데요. 너 이거 있지 않니? 이거 있는데 이 안에 중요한 맵이 없었어요. 아 이게 그 맵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 게임 내에서 맵을 보고 가래 어. 어디로. 근데 맵이 없어. 맵이 없다. 그렇다고 나 공략 보기 싫은 거야. 어. 그래갖고 아 어떻게든 맵 있는 걸 구해야겠다 하소 하기 시작한 이후로 구매 대행을 해보려고 해도 맵 있는 게 잘 안 올라오더라고. 네, 어렵게 구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짜잔. 윌로우라는 작품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산 이유가 최근에 그 판타지 작품들을 이제 설명하는 유튜브에서 윌로우 시리즈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작품을 빼놓고 판타지 게임을 논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판타지 작품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약간 어그로에 낚인 거 아닐까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 그렇죠. 이 작품을 모르고 판타지를 논하지 말라. 그래서 영화 원작이 게임인 거고요. 네. 윌로우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음. 네, 다음 게임 슈퍼 차이니즈 2입니다.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액션 RP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슈퍼 패미컴으로도 같은 이름의 작품들이 좀 있어요. 2, 3 뭐 이렇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 저한테 게임을 알려주신 스승님께서 같이 플레이를 해준 몇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 아, 제목이 슈퍼 차이니즈예요? 네, 슈퍼 차이니즈고 번역하면 막... 초중국인이네요. 아, 그렇지. 네. 아 그러네. 초중국인.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렇게 네. 나쁘지 않았는지 중국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덜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다음은 은하의 3인이라는 그 RPG 게임인데 약간 똥김스러워서 사왔어요. 아 이유가 충분하죠. 네. 그냥 봐도. 아 근데 패키지 이쁘다. 네 패키지도 이쁘고. 네. 다음은 짜잔 이게 조이 메카 파이트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제가 그 꿀단지 고민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유튜버분. 네. 그분의 채널에서 패미콤의 성능을 뛰어넘은 작품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을 때 네. 아, 사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딱 있길래 구매를 네. 해왔습니다. 아 요거 한번 좀 돌려 실기로 돌아가는 걸 좀 보고 싶네요. 네네. 얼마나 뛰어날지. 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영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다음은 아까 그 짭이 아닌 은하 영웅 전설 네. 원판이 패미컴으로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냥 뭐 얘기 별로 없었던 거 보면은 네. 망했겠지. 게임 자체는 막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았어요. 네, 아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어쨌든 패미컴은 여기까지. 아 하나 더 있네요. 마다라. 아 크다. 네. 네, 마다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그 한탄을 했던 게 패키지가 좋은 양품이 구매 대행으로 올라왔는데 서양인이랑 대결하다가 져갖고. 와 서양인들 그 레이즈업이라고 하나요? 레이스 달리는 배팅. 거? 네, 배팅이 너무 쎄! 그래갖고 졌어요. 그래서 못 구했던 게임인데 그래도 이번에 갔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못 산 게 다행이지 않았나. 안 그러면 또 샀다. 이게 또 현지에 가서 쇼핑하는 또 참맛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오히려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다음은 메가드라이브 유일하게 구매한 판타지아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키마우스,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나왔던 예전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시리즈가 아니지, 단편이지. 그거를 같은 이름의 그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게임화 한 거고요. 제가 그 원작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살 수 없었는데, 그동안에 보였던, 국내에서 보였던 것들이 전부 다 막
엄청 상태가 안 좋아갖고 안 사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메가드라이브로 딱 하나만 샀다는 게 저는 더 놀랍네요. 메가드라이브에 또 유명한 저 팬심이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고 싶은 건 다 샀더라고. 아, 다 샀다. 네, 메가드라이브 쪽은. 아, 진짜 아이고. 더 사고 싶은 게 비싼 것 밖에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 네. 200만 원어치 남았는데. 네. 네, 다음은 어, 이것도 패미컴이었네. 네. 네,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으로 나왔던 이제 딥 던전. 아. 용사의 문장이라는 제목이지만 네. 부제가 딥 던전인데 작품 시리즈가 늘어나요. 네. 제가 그 트윈 패미컴을 산 이유입니다. 이 게임. 아하. 이거 해보고 싶어갖고 트윈 패미컴을 샀고 트윈 패미컴의 그 디스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만간 네. 한번 리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디스크 시스템이 패키지보다 더 나중에 나왔죠. 아,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그 댓글로 한번 아는데 아는 알고 있던 건데 내가 그 제가 방송하면서 말실수한 거를 내가 편집해서 안 걸러내갖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댓글로 겁나 변명해놨어. 네, 다음 게임 MXX판으로 나온 아슈기네 시리즈인데요. 제가 이것도 꿀땅제국님 방송에서 이 게임을 보고 아 너무 사고 싶다 해서 찾았는데 그래서 찾았어. 찾았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다음 시리즈였다. 아하. 그래갖고 아 이 이전 시리즈 좀 그럼 어떻게 구하지 했는데 이제 구할 길이 없다가 이번에 가서 구애를 해왔대. 구애 맞지? 구애 맞죠. 어, 어. 네. 구애를 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네. 네 다음은 원더 프로젝트 J2입니다. 요 작품은 이제 닌텐도 64로 나왔지만 슈퍼 패미컴으로 전작이 있죠. 같은 이름에 이제 숫자가 없는. 되게 특이했던 게 어렸을 때는 너무 접하기가 접근이 어려웠어요. 뭔가 명령을 내려서 뭐 수행을 하는 내가 직접 맞아. 조종하는 게 아닌. 그래서 플레이를 안 했었는데 커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후속작도 바로 보이자마자 샀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작이 또 있네 혹시? J3라던가? 어, 뭐 몰라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다. 예. 다음은 요거는 이제 이것도 시리즈인데 슈퍼 패미컴으로 먼저 나왔었어요. 누시3라는 건데 앞에 누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낚시 RPG입니다. 낚시 RPG? 네, 이것도 RPG여서 샀어요. 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낚시를 테마로 하는 게임이 나오면은 이게 재미있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서 이 플레이를 하는 거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PC FX용 천의 마경. 근데 이 뒤에 이제 그 한자로 이 제목이 길게 써 있잖아요. 부제가 있네요. 네. 네. 히라가나로 쭉 써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네. 천의 마경이라서 샀어요, 맞아. 그냥. 그냥 천의 마경이라서 사는 거, 부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무엇보다 PC FX로 나와서 더 끌리더라고요. PC FX 쪽이 이제 할 만한 게임이 없고, 이제 수집할 때 올롬 콜렉팅이라고 하죠. 모든 게임을 수집하기 제일 쉬운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게임이 희소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찾으면은 그냥 바로 삽니다. 이유가 조금 부족해도. 허드슨의 대표 IP죠. 네. 지금부터 슈퍼 패미컴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고지가 네. 보입니다. 슈퍼 패미컴 이번에 산 바운티 스워드라는 이 게임은 이제 RPG 이것도 액션인가? 액션 RPG 게임인데 리스트업 중에 있어서 산 거고 원래는 잘 모르는 게임이에요. 근데 재밌어 보여서 구매를 했고요. RPG고 네. 다음 비왕전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RPG라기보다는 약간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작품이지만 이게 자꾸 눈에 밟혀 가게 갈 때마다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이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 좀 사주세요. 네. 네. 그냥 계속 갈 때마다 딱 보이게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나한테 마치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게임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켈레톤이 있고 왕이 있고 뭐 이런 판타지적인 설정만 봐도 난 가슴이 뛰거든.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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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 이건 그냥 빠밤, 사는 거죠? 예. 네, 슬레이어즈. 근데 이게 의외로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슬레이어즈 로얄이나 뭐 이런 CD 매체로 나왔던 작품들은 구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슬레이어즈 슈퍼 패미컴판은 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리나 인버스가 되게 세잖아요. 설정 파괴 수준으로 센데 이 작품에서는 기억을 잃은 채로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쪼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마법도 잘 못 쓰고. 네. 그래서 이게 머리 잘 썼네. 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기억 잃는 설정에 진부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샀습니다. 네. 다음 제가 쇼케이스에서 꺼내온 몇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아, 쇼케이스라고 하면 그 레어 상품들을 네. 진열해 놓는 매장마다. 맞습니다. 예, 라플라스의 마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 처음 들어본다. 국내에 번역할 때는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도 RPG고요. 약간 좀 되게 뭐 다크 판타지라고 하나?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크 판타지 작품으로 좀 유명한 모양이더라고요. 아. 근데 게임 자체의 재미는 모르겠지만 쇼케이스에 있어서 네. 안 살 수 없잖아요. 레어라서. RPG인데. 예, 2만 800엔이라고 써있네요. 네, 2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의 게임이었고요. 아 근데 쇼케이스에 있는 게임 총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20만 원 정도. 요즘에는 만엔만 넘어도 쇼케이스에 넣어요. 아. 만엔이 안 돼도. 안 돼도. 네. 그만큼 이제 물건 자체가 희소해졌다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뭐 알려주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네. 다음 게임 수제전기라는 게임인데요. 요거는 조금 로봇이 나오는 SRP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화면이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SRPG였는데 실제 SRPG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NX에서 나왔으니까 믿고 사는 거지. NX니까 장르가 RPG겠죠. RPG가 아니더라도 RPG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묻어있겠죠.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을 캐릭터로, 그러니까 유닛들이 다 로봇인 게임이어서 그래서 저는 알팩으로는 이미 샀어요. 플레이는 아직 안 했지만 네. 아무튼 그런 수제전기였고 이거는 슈퍼 차이니즈 월드 슈퍼 패미콤판 네. 아까 거. 네, 이건 1편이죠. 네. 제가 이거를 시리즈를 다 따지면서 모으지 않아갖고 이게 1, 2, 3편까지 있는데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왠지 찾아보면 왠지 산 걸 또 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저 안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네. 하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추억 때문에 요거는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사는 레트로 게임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5만원을 넘지 않는 이상 눈에 보면 자꾸 살 것 같아. 맞아요. 다음 게임 짜잔 정글 워즈 2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RPG인데 RPG 라인업 하면서 너무 눈에 띄어갖고 너무 그러니까 구매를 굉장히 하고 싶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키하바라 가서야 겨우 구한 그런 게임입니다. 네, 제 아들이 좋아할 만한, 아들이나 딸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네요. 네. 네, 다음 게임 슈퍼 차이니즈 월드 2. 네, 이건 더 설명 안 할게요. 가름하죠. 다음 아까 얘기했던 오니입니다. 오니. 네, 이 오니 슈퍼 패미컴으로 처음 봤었고 이것도 RPG예요. 그리고 그래픽도 꽤 뛰어난 편인데. 요게 시리즈예요. 시리즈다. 아, 당연히 시리즈인데 그 보면은 오니라고만 돼 있고 똑같이 위에 이제 부제만 다른 작품이 또 있어요. 아... 그래 갖고 난 오니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개더라고. 그래서 주문을 넣어 놨습니다. 아, 주문을 넣었다. 네. 더 비싸지기 전에 사야 돼. 이 왜냐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속고 있어요, 이 시리즈가. 오니가. 네. 아하. 아, 이것도 보니까 9,328엔이네. 거의 10만 원 돈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제가 따로 구매를 그 넣어 놓은 것도 거의 10만 원 돈 하더라고요. 더 오르기 전에 샀다. 네. 그리고 슈퍼 패미콤 중에서는 너무 잘 샀다고 생각되는 천지를 먹다 슈퍼 패미콤판입니다. 천지를 먹다가 원래 액션 게임 아니면은 순수 RPG 게임으로만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SRPG로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네, 똥 게임인데 미묘한데 그냥 패키지 디자인이 일러스트가 아, 그렇죠. 천지를 먹다네. 천지를 먹다면 사야죠. 안 살 수 없었어요. 예. 다음 요거는 신성기 오디세리아라는 RPG 게임인데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RPG 같아요. 네, 그냥 보면 약간 그 헤라클레스의 영광 그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RPG여서 일단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뒤에 이제 게임 화면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꽤 퀄리티가, 그러니까 비주얼 퀄리티가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좀 산 게 후회 안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드디어. 드디어. 요거는 마지막 날 고민 하다가 구매를 한 40만원짜리. 아, 40만원? 네. 요거는 영원의 필레나라는 RPG 게임이에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RPG 리스트업 한 것 중에서 비싼 축에 속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구매를 좀 망설였어요. 워낙에 이제 가격도 나가고. 근데 가격 비교를 할 곳이 있었으면은 좀 비교도 해보고 아 이거 가격이 그러니까 물건이 좀 있나 보네 하고 안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은 딱 한 가게밖에 제가 발견을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리스트업 한 것 중에 40만 원 훨씬 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구매가 하기가 좀 적절한 가격이다 생각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영원의 필레나. 야이바. 야이바. 네. 아... 사실 검룡전기 야이바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게임 만화. 네. 네. 만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왔었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본 사람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애니메이션 원작의 게임들 이런 거 잘 보진 않아요 일부러. 왜냐면은 뭔가 좀 퀄리티가 안 좋을 것 같고. 보통은 그렇죠. 네, 보통은 무슨 원작에 뭐 이러면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샀었는데
슈퍼 패미컴 오리지널 RPG 때 모은다라는 결정을 한 뒤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액션 RPG래. RPG야 이거? 나 액션이 이거 그냥 아니라? 아 그러네. 물인 줄 알았는데 네. 액션 RPG예요. 아. 그래서 오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그 찾아보니까 재밌대. 아 심지어 게임 자체도 재밌다. 네, 게임 자체도 재밌다 그래갖고 낼름 샀습니다. 이거 코난 작가가 그린 거죠? 네, 코난 전에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코난 예. 전에 그린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 코난이랑 사실 분위기도 비슷해요. 그냥 엉망진창 우당탕탕 하는 그런 작품인데 그래도 나름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그 잡힌 코난은 끝이 없잖아. 엔들리스잖아. 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네. 야이바. 네. 네. 다음. 대패수 물어입니다. 대패수 물어. 네, 대패수 물어 2인데 대패수 물어는 보통 1편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슈퍼 패미콤으로 그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2는 아무래도 슈퍼 패미콤 말기에 나왔다 보니까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도 좀 있는 편이고 저도 이게 한참 뒤에야 2가 있었어 이러면서 지금 다시 구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이제 언제든 구할 수 있겠지 하고 미뤄두다가 이번에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패수 물어에 물어는 이야기일 거고 일본어로 네네네네. 대패수는 뭐죠? 대패수에서 대자는 사실 SFC로 넘어오면서 생긴 거고 원래 패수 물어요? 원래는 패수 물어예요. 아... 그러니까 조개 패자가 조개를 조개 의미하고 패. 숫자가 이 동물 뭐 야수할 때 숫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의 설정인 거지.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전설을 따와서 뭐 하든가 아니면은 거기는 생물에다가 자기들만의 판타지 세계를 입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앞에 대는 약간 슈퍼의 느낌이다. 네네네. 그렇죠. 패미컴 슈퍼 패미컴. 네. 샤이어인 초샤이어인. 그치 그치. 이런 느낌으로. 근데 확실히 패스무로보다 대패스무로가 너무 재밌게 잘 나왔어가지고 개발사도 유명한 허드슨이에요. 허드슨. 네. 네. 대패스무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특징이 아무래도 그 여러 동료들을 바꿔 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다 보니까. 그냥 캐릭터에 몰입만 좀 하면은 금방 재밌게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동료를 바꿔 낀다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 그런가?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아. 카카로트. 아, 일단 표지가 이거는 깡패야. 네. 게임은 안 재밌어도 네. 돼. 근데 표지를 보고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정확히는 이제 드래곤볼 Z 초5공전인데. 초5공전? 네. 그 대부분은 이제 사이아인 전설을 좀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위대한 초사이아인 전설인가? 네. 네. 그게 이제 그 슈퍼 패미콤으로 나온 마지막. 그러니까 카드 배틀 RPG. 그러니까 드래곤볼 카드 배틀 RPG였는데 요거는 카드 배틀이 아닙니다. 커맨드 배틀 형태의 그냥 RPG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파판이나 득캐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랑도 좀 다른 게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 자유도가 많이 없는 RP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야말로 드래곤볼의 그 손오공의 일대기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나 마찬가지인 작품이죠. 초오공전 네. 제목 그대로. 요 전편이 이제 각성편인가? 그거는 손오공 어렸을 때. 그리고 같은 시스템으로 손오공의 이제 Z 시절 이야기를 다룬 게 요 초오공전입니다. 게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게임에 대한 평가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게임은요? 네, 다음 게임은 좀 세계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에닉스에서 나온 3부작 액션 RPG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울 블레이드, 네. 그다음에 가이아 환상기, 그다음에 천지창조. 네. 이게 세계관이 이어지는 건가요? 큰 틀의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등장하는 뭐 약간 아이템들 이런 부분들의 일부가 이어지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뭐 연작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에닉스가 개발했었던 큰 세계관 안에 들어있는 작품이라고들 알려져 있죠. 마치 파이널 판타지 같은 거구나. 그런 퀘스트나 사실 이게 표지만 봤을 때는 천지창조는 멋있어서 사고 싶은데 이 두 개는 뭔가 사기가 좀 별로야. 좀 별로인 좀 그 밋밋한 디자인이에요. 어렸을 당시에도 그게 크게 관심을 안 줬었지만 이번에 이제 수집을 시작한 뒤로도 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애니스인 것도 안 봤었어 그때. 여기 앞에 없잖아요 잘. 그렇네요. 네, 여기 있긴 한데 좀 잘 안 보이고 애니스라가 붙어 있었으면은 좀 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웬 짭 개발사에서 만든 거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었죠. 감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염작이었고 무엇보다 재밌다고 합니다. 게임이. 네, 둘 다. 재밌다고 해서 일단 어차피 RPG 시리즈 모으는 김에 액션 RPG도 모으고 있으니까 얘네 둘도 사자 해서 이번에 네. 두 개를 사게 됐어요. 이게 솔 블레이 저거든요, 정확히는.
소울 블레이더라고 돼 있네. 아, 더라고 돼 있네. 네. 소울 블레이더. 네. 예. 1탄이랑 2탄, 2탄이랑 그 그림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 이 2탄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요거의 캐릭터 디자이너. 예, 그 캐릭터 예, 뒤에 보시면은 아마 캐릭터 디자이너 사진이 있을 걸요? 2탄. 하기오 모토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 그 순정 만화계 약간 1인자 일본 내에서 아 진짜요? 예, 그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게임이거든요. 아 그 포엘 쪽인가? 얘는 되게 70년대가 80년대 일본 순정 만화가 있어요. 네. 그 만화 작가가 이제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진 게임이 가야 완성기였었죠. 와,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고 있었네. 그냥 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수집합니다, 여러분. 가야 완성기와 소울 블레이더까지. 네. 예. 얘도 애닉스 거거든요. 야, 이것도 디자인 괜찮은데? 얘도 액션 RPG야. 액션 RPG. 나 그래서 얘까지 연작인가 싶었어.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림의 뒤에 원화도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것도 애니메이션 원작일 것 같잖아, 뭔가. 그래서 안 샀단 말이야.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얘도 액션 RPG래. 그래서 사려고 봤더니 뒤에 또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임 화면이 있더라고. 액션 RPG인데, 제목이 브레인로드잖아요. 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약간 퍼즐적인 요소가 조금 강조된 액션 RPG여가지고 아, 그런 거 너무 좋아. 아, 전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퍼즐 안 좋아하니까. 전 퍼즐 안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일러스트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긴 한데 이 퍼즐에 대한 난이도가 아주 적진 않은 그런 게임으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잡지에서 봤었던. 네.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빠밤. 뭐죠 이건? 레이디 스토커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그 제가 메가드라이브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메가드라이브 처음 살 때 샀던 게임이 랜드스토커예요. 그 레이디스토커가 이제 랜드스토커의 이제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관과 하여튼 뭔가를 공유할 거예요. 유니버스를 공유할 거예요. 제목처럼 여주인공인가 보네요. 네. 랜드스토커의 주인공은 랜드라는 남자 주인공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레이디스토커에서는 설마 얘가 주인공이 레이디일까? 이름이? 아... 그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는 뭐 있지 않을까. 예. 아 근데 지금 여기 패키지 디자인을 보니까 네. 왼쪽에 있는 남자 캐릭터가 이게 주방장 모자를 쓰고 시카를 들고 있는 건가요? 되게 그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유머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RPG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작도 조금 유머가 다소 섞여 있고 느낌이 뭔가 나디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나디아. 그러니까 나디아는 주인공 여자지만 이 게임 자체의 평가는 제가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어요. 실망할까봐. 아, 실망할까봐. 직접 플레이해보고 네. 결정하려고. 그게 팬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좀 찾아보는 걸 좀 꺼리는 이유들이 어쨌든 부딪히고 경험하고 싶어서 다 모으는 건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근데 미리 평가보고 맞아요. 실망하면 좀 안 좋으니까. 네. 다음 게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 마다라. 예. 마다라는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에는 옛날 비디오 샵 가면은 대여점에서 그 마다라라는 이름으로 그냥 빌릴 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그때 봤을 땐 너무 내용이 고어해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성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가까이 안 했는데 플레임은 망량전기 마다라죠. 네, 망량전기 예. 마다라 2.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미디어 믹스가 많이 돼서 애니뿐만이 아니라 소설로도 이제 출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가 매력일까? 저도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본 적은 없어 가지고 소설이나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체 자체도 약간 좀 그 당시 우리가 봤었던 되게 판타지스럽고 말랑말랑한 그 캐릭터의 느낌은 아니잖아. 그쵸? 날카롭고 네. 예, 이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선정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오는. 사실 요 타이틀 이미지 타이틀 쓴 것부터가 피 약간, 느낌이잖아. 네, 피자국 같은 느낌이잖아요. 조금 삼삼아이즈에 가까운 느낌일까? 서전아이즈. 네. 다음은 아 이거 진짜 안타까운 작품이죠. 트레저 헌터지. 네. 예. 진짜 슈퍼패미컴 거의 마지막에 나온 작품일 거예요. 이거 나올 때쯤 아마 플스가 나왔을 걸 이미 플스 유행하고 있고 그럴 때 나온 건데 사실 슈퍼패미컴의 성능을 진짜 극한까지 끌어낸 게임이겠죠 이게 아무래도. 근데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하고 스퀘어에서 나왔다는 것조차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트레저 헌터지라는 게임도 미루다가 이번에 샀습니다. 사실 그 3대 전설의 게임, 슈퍼패미컴 3대 전설의 게임, 비운의 게임, 천지창조, 루드라이 비보, 트레저 헌터지. 정말 명작이고 성능을 극한까지 끌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해본 사람이 없어. 다음. 딴. 아, 마침 또 스퀘어가 나왔네요. 아, 이게 이걸 산 이유가 원래는 이제 제일 나중에 샀을 법한 그런 소프트예요. 이 게임이? 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전투 스타일이 아니거든. 저는 사가 시리즈의 그 전투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로맨신 사가 말고 사가 시리즈.
근데 이게 그 사가 시리즈 만든 데서 만든 거잖아요. 게임보이로 나왔었던 이제 사가 3부작의 네. 예, 제작진이 만든 거죠. 네. 거기에는 추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슈퍼패미컴으로 나온 오리지널 RPG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거고 무엇보다 시아트리듬하고 뽕에 빠져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예. 네, 보이는데 바로 사야지. 그리고 예. 언젠가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 나 그러면 못 산다고. 이 제목이 일단은 특이한데 위에 보시면 파이널 판타지 USA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미스틱 퀘스트가 이제 정식 이름이긴 하지만 풀네임은 파이널 판타지 USA 미스틱 퀘스트입니다. 맞아요. 예. 이게 아마 미국에서 먼저 발매가 되고 그 발매가 됐을 때 파이널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으로 역으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파이널 판타지라는 이름을 버리기도 애매해서 뒤에 근데 이제 정식 파이널 판타지 넘버링은 못 달겠고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USA라는 그 약간 구차한 부가 설명이죠. 네, 예. 일단 미스틱 아크. 네, 예. 이거 그림 작가 아실 걸요 아마 노피디님도. 누구죠? 노도스도 전설. 아 저기 판 말고. 네, 환왕. 아 후한왕. 예. 그리고 베르도인가? 예, 베르도. 여덟 영웅 있잖아요. 맞아, 팔영웅. 네, 그 팔영웅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게 있는데. 그게 이 작가기도 하고 이 작가가 활동을 게임 분야에서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미스틱 아크뿐만이 아니고 세턴으로 나온 뭐 테라 판타스티카나 아무튼 그 때문에 이 게임 자체에 대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플레이는 당시에 못했어요. 아무래도 슈퍼패미컴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약간 동화나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스토리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이 가게끔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게임 플레이 화면도 잘 안 보여. 많이 없어 이 뒤에. 그래서 아 살까 하고 이렇게 돌아보다가도 다음에 하고선 넣어놓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그 표지가 이쁘네요. 색깔도 그렇고 예. 뭔가 유니크하잖아요. 어, 유니크한 느낌이 있네. 네. 역시나 에닉스. 네. 아 이것도 에닉스였네. 네. 아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네.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물론 게임 시스템도 되게 혁명적이었지만 오프닝 송에 이제 보컬이 들어갔죠. 예, 보컬이 들어갔죠. 어. 그래서 되게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었던 게임이죠. 하지만 역시나 슈퍼패미컴 말기에 나왔기 때문에 게임성에 비해서 그렇게 뭐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해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슈퍼패미컴 말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리메이크돼서 나온 거 리마스터라고 해야 되나? 그게 대박이 터졌지. 아 그랬었나? 이터니아와 데스티니 사이였나? 하여튼 그 즈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리마스터된 게 나왔고 그게 오프닝도 들어가고 성우 연기도 다 들어가고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아하. 사실 이게 그 슈퍼 패미콤 팩으로서 보컬곡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화제가 많이 되긴 했지만 게임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플레이를 직접 하고서는 깐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다만 이거 아마 캐릭터 디자이너가 그 오나여신님 아, 그렇죠. 예, 작가님이 그리신 거죠? 네, 오나여신님 예. 작가가 지금은 약간 몰락했지만 아 그래요? 네, 무슨 이유에선지 하여튼 좀 안 좋은 구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네, 이렇게 해서 슈퍼 패미콤은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닌가요? 네,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짠! 메가드라이브. 네, 메가드라이브. 아 콘텐츠가 갑자기 더러워지는 느낌이 아, 그래? 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카메라에 대해서 안 했잖아. 그렇죠. 콘텐츠 예. 3는 메가드라이브 오리지널입니다. 온리야? 네. 아 메가드라이브 익스클루시브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비싸. 근데 비싸구나. 오리지널이고 진짜 보기 힘들어요. 상태도 좋고. 그래갖고 낼름 샀지. 난 처음 봤어 3는. 언제 한번 플레이할래? 이거는 좀 해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이거 여러 명에서 같이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예. 재밌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4인 플레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 예. 여기 1, 2 플레이어라고 돼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골든엑스가 3가 사실상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사실상. 아 그렇죠. 네. 골든엑스라는 이름을 내세워서는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부활을 시도를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D화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핵동만 게임이라고 애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든엑스는 네. 이거 혹은 이제 아케이드 버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아케이드 버전은 또 켄타우루스 나온 거 맞아요. 아세요? 예. 마지막 하나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건 뭐야? 메가 CD. 아 메가 CD. 네, 메가 예. CD도 메가 드라이브 이 카테고리 안에 자주 들어가더라고요.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그렇지. 예. 네. 메가 CD였는데 이거 그냥 보기에는 RPG처럼 안 보이지 않아요? FHP라고 써 있네요. 네, 이게 펑키 호러 밴드. 아... 혹성 우드스타이라는 플레임입니다. 네, 처음 그러니까 보네요 저는. 이 전혀 RPG스럽지 않게 생긴 검은별 누나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버스터 무브 느낌이 있어. 아, 버스터 무브 색깔도 그렇고 약간 힙한 느낌이 네, 있죠. 힙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게임 자체는 RPG라는 거. 커버도, 오, 프린트 이쁘다. 네, 프린트도 깔끔하게 오. 예쁘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는 현세대 게임이에요. 현세대 게임. 네, 하베스텔라. 하베스텔라. 예, 스퀘어 에닉스 게임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하베스텔라 그 방송에서도 종종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저평가돼 있어서 좀 놀랍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다들 아 뭐야 그 농장 이야기나 아니면 목장 이야기. 아 목장 네. 이야기구나. 네. 목장 이야기 같은 거 짝퉁이네. 뭐 그런 인기 편승에서 나온 게임이네 하고 이제 무시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평가가 좋더라고. 평가가 좋다. 네, 그래서 혹시나 중고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새거가 4만 원이래. 아 덤핑이 됐나? 아 덤핑이 아, 됐지. 4만 원이라고 하면은 덤핑이라고 얘기하기엔 약간 좀 애매한 가격대긴 한데. 아, 근데 제가 이게 그 앞키바 직후에 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덤핑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 2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네. 수도 있어요. 하베스텔라. 네, 하베스텔라. 네. 그 다음은 MD, 메가드라이브 쪽 작품인데 유명하죠. 베어너클. 베어너클. 네. 1탄? 1탄입니다. 이게 없었어 너? 제가 이걸 언제든지 살 수 있겠지 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가격 5만원 올린 뒤에 샀어. 아, 야 근데 메가드라이브 그거 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베어너클이 없다는 거는 예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긴 그러니까. 하죠. 근데 진짜 유명한 건 베어너클2이기 때문에 아. 예, 베어너클2를 제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었던 3를 그 다음에 산 다음에 1은 집에 알팩도 두 개나 있었고 꽉팩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뭔가 아, 이미 많이 그 만지고 놀아봤다 라는 의미에서 잘 안 샀었는데 이번에 이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게 가격 상승이 아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처음 봤을 때 제가 이게 6, 7만 원대에 봤었거든요. 메르트로 수집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12만 5천 원에 샀어요. 아 12만 5천 원 네 12만 5천 원에 사가지고 좀 아 가격이 이게 계속 오르는 편이구나 이거는 빨리 사놔야겠다 싶어서 샀어요. 근데 이게 유명한 게 음악가잖아. 아 유명하죠. 네, 네. 이름 내가 방금 전에 검색해보고 까먹었는데 네. 코조 유시로였나? 하여튼 그러실 네. 거예요. 네. 근데 난 몰랐는데 이 사람이 가엘이랑 류 음악도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아 알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아 역시 OST 쪽에 빠삭한 네. 노PD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팟캐스트 엔딩 음악으로도 베어너클 음악 한번 쓰였던 거 아세요? 아 그랬나요? 네. 예. 전 제가 안 나온 회차는 듣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 우리 한창 우리 둘이서 할 때도 아 그때도 있었다고? 엔딩곡이 베어너클 그 엔딩곡이었거든요. 아, 제 말은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 베어너클 샀고요. 아 근데 베어너클이 지금 보니까 앞에 베어가 BAR이네요? BAR이 아니네? 그러니까 BAR은 그 곰 아니야? 곰의 너클, 약간 그 큰 아, 주먹. 아니야, 네. 베어라는 힘찬 뜻이 주먹 이런 뜻 아니었어? 저도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렸을 때 나도 곰이라고 생각했지. 아, 아니야? 근데 이게 베어 자체가 맨손이란 뜻이에요. 아. 네. 그래서 베어 핸드 해갖고 네. 이제 맨손이라는 거를 이제 미국식 RPG 뭐 이런 거 쪽에서는 많이 아. 표현을 하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맨손 너클. 네, 그러니까 네. 맨손 주먹이다. 네. 그러니까 아, 맨주먹으로 싸운다. 맨주먹으로 싸운다. 네. 약간 그런. 땀내나는 액션이다. 그치, 그치. 아, 이런 뜻이다. 제목이 맨주먹이었네. 아, 예. 새롭게 알게 돼. 깨알 같은 정보. 네. 예. 베어너클. 다음은? 다음은 짜잔. 뭐죠 이건? 이거는 그레이 랜서라는 작품인데 이게 그 되게 슈팅 게임이고 이제 표지에 미소녀 있는 걸로 좀 유명해요. 근데 이제 원작은 표지에까지 미소녀가 없었고 이제 게임 내에 들어가면 오프닝 씬이나 이런 데에 컷신으로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판매량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레어한 작품이 된 거지. 아하. 그래서 이거를 오리지널로 살려면 한 60만 원에서 상태 좋은 건 90만 원까지도 가는 90만 원이요? 네. 아 진짜 레어 상태. 고가의 네. 게임이고 복각 제품을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복각품이에요? 네. 그래서 정식 라이센스를 따서 복각을 한 작품이고 복각한 작품인데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아.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9만 원에 샀습니다. 9만 원에. 네, 아, 9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샀네요. 그죠. 아, 네. 이득이지. 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아, 오레인지. 네, 오레인지 동봉 사운드 트랙까지 아. 있는데, 뭐, 이건 저한테는 큰 의미 없고, 이 게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슈팅 게임인 거잖아요. 네, 슈팅 게임. 네, 그리고 복각품이고, 실제로 그냥 실기 게임기에 팩을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옛날 게임이랑 똑같은 게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게임 가지고 되게 많이 놀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아이팩으로만 했었는데, 꽤나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자세히 시스템이 기억이 안 나. 아, 저는 딱 일러스트 아까 미소녀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제목이
그레이랜서. 그레이랜서잖아요. 네. 근데 약간 제목도 그렇고 미소녀 스타일도 그렇고 그로우랜서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네. 예, 그럼... 미소녀 그림 스타일도 약간 랑그리사 네. 느낌이 약간은 있고. 아,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거 워낙 디자이너가 랑그리사 디자인은 아니겠지? 아니, 아, 그런 거 미묘하게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아, 봐도. 네. 근데 미소녀가 있고 제목이 그레이랜서라서. 근데 이 그림은 이제 현대에 와서 다시 쓰여진 거고 아, 다시 그려진 거고. 오리지널 그림은? 네, 이 뒤에 오리지널 그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그 당시에 이런 애니메이션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레이랜서 네. 복각판. 다음은? 다음은 짜잔. 이거 뭐죠? 아, 거꾸로 들었네. 위잡? 네, 위잽. 위잽. 어. 네, 위잽이라고 읽어야겠죠? 저 액션 RPG고 그냥 플레이 스타일은 성검전사의 2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액션 RPG. 네, 그냥 네. 막 지나가다 액션 RPG 그냥 몬스터 때려잡고 하는 건데 이 게임을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게임인데. 미국 사람들이 조금 좋아를 하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위잽이잖아. 네. 미국스럽잖아. 그리고 개발사가 아스키야. 아, 아스키야? 네, 아스키라는 아. 개발사가 좀 위저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양식 RPG 스타일에 능하잖아요. 아. 근데 물론 인게임 그래픽을 언뜻 보면은 그냥 SFC에서 나오는 그래픽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래서 일본 게임 느낌이 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자료화면으로 띄워드리겠지만 그 NPC들이랑 대사를 하면은 막 쇼코넬이 얼굴 이렇게 이렇게 따라해갖고 그래서 막 왕 얼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실사풍의 얼굴 아, NPC들이 등장을 해요. 당시 그 슈퍼 패미콤으로 나왔던 JRPG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네, 엄청 드문 케이스죠. 오히려 메가드라이브 쪽이면 모를까. 좀 신기해갖고 그래서 그 RPG 리스트 중에 좀 눈독들였던 것인데 이제 일본 갔을 땐 못 샀다가 이번에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봐봐, 지금 이제 RPG잖아요. 슈퍼 패미콤이고. 근데 표지 봐봐. JRPG의 느낌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1도 없어. 이거 표지만 보고 누가 JRPG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예. 표지 이렇게 하면 안 사요. 그러니까. 트레이저 헌터 디지도 딱 이런 느낌이거든. 맞아요. 사람들이 안 샀어. 물론 막바지에 나온 게임이긴 하지만. 네. 위잽이라고 하는. 네. 얼마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RPG. 다음입니다. 다음은 약간 시리즈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요거는 GB판 온이라는 게임이에요. 알팩이네요? 네. 알팩으로 그냥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은, 오니 시리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슈퍼 패미콤판으로 이제 오니 시리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고 요건 다른 시리즈. 아, 또 오니가 다른 거야? 네, 다른 오니 시리즈인데 이거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25화짜리가 있는데 그 작품을 알고 산 건 아니지만 뭔가 CG가 계속 보이는 거야 눈에. 같은 게임인가 했는데 뭐 부제가 달라갖고 다른 게임이고 심지어는 GB판은 이게 1편이거든요. 5편까지 나왔어요. GB판으로? 네, GB판은 5편까지. 아니 얼마나 재밌으면 5편까지 나올까 싶어갖고 일단 1편을 찍먹만 해보려고 알팩으로 구매를 했고 SFC판은 그냥 봐도 뒤에 그래픽이 너무 해보고 싶게 생겼잖아. 아, 딱 그 당시 일본 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나와있는. 맞아요. 그래서 그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요 GB판을 한번 찍먹 해보고 심지어 개발사가 반다이거든요. 반다이예요. 네, 반다이 반프레스토. 그래서 반프레스토가 또 저랑 결이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네. 찍먹 해보고 이웃 것도 사면은 네. 아 얘가 찍먹 해보고 맛있었구나. 네. 뭐 안 사면은 아 재미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찍먹을 해봤는데 괜찮다 싶으면은 패키지판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럼요. 아하. 근데 문제는 이제 패키지판을 다 구매하려고 제가 계산을 때려보니까 한 50만원? 아, 비싸구나. 네,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솝은 찍먹을 해보려고 알팩을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근데 얘 알팩을 보여주길래 그것도 방송에서 알팩을 꺼내길래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알팩 요거 한 편만은 아마 6-7만원 할 거예요. 아, 알팩인데도? 네. 아니. 그 꽉팩. 꽉팩이. 네, 꽉팩 6-7만원 할 텐데 이제 시리즈에 따라서는 한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알팩 2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찍먹을 해보고 예, 이후에 작품들을 고민을 해보겠다. 네, 알팩 25,000원이면 고가입니다,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다음은 짜잔. 야, 이건 진짜 전형적인 표지에 속아서 재밌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네요. 비스트 블레이드라는 네. 게임이고요. 이 게임 무슨 장르 같으세요? 이거요? 건슈팅인가? JRPG입니다. 아, JRPG라고? JRPG 중에서도 SRPG 쪽. 아, 표지에 써있네요. 시뮬레이션 RPG라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잘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약간 그 테키스오 같은 느낌도 나요. 한마디로 전략 RPG긴 한데 이게 테키스오고는 스테이지 하나가 다 그 말판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끝나잖아. 근데 이거는 던전 탐험을 하다가 어떤 방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작은 전장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이제 한 번의 모험에 여러 번의 싸움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이 화면 보고 그 뒤에 플레이 화면 보고 그냥 바로 구매를 한 그런 네. 게임입니다. 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던전 탐색하다가 어디 들어가서 적 만나면은 뭔가 맵이 나와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고 또 나와서 이제 던전을 탐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게임이겠지만 그쵸. 예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밸런스가 어긋나면은 정말 늘어지는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모른다는 건 아마도 투자에 가깝겠죠. 난 처음 들어봤어 이름도. 비스트 블레이더스. 블레이드? 블레이드. 블레이드. 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성수마전. 아 근데 일러스트가 괜찮아서. 네, 예, 그림은.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위젭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게임이 재미 없어도 돼. 어차피 막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니까. 근데 야 딱 봐도 두 개 중에 뭐 살라 하면 위에 거 사지.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 DM면을 보더라도 약간 위에 게 더 땡기긴 그래. 해. 예. 예. 재미 없더라도 그냥 여기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로도 충분히 값어치라는 게임이에요. 네. 예.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이제 PS로 넘어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이건 볼 포스라는 게임. 이것도 SRPG인데 요거 아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위젭처럼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한테는 그다지 이제 큰 인기를 못 끌었고 서양인들이 좀 숨겨진 명작이다 이러면서 좀 좋아하는 유튜브 그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시아권보다는 북미권 쪽에서. 네, 네. 일단 그림체 자체가 전형적인 일본 애니메이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되게 독창적인 개성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게임 플레이를 보면은 악! 냄새!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픽만 보면 동네음이 납니까? 네, 심지어 얘네들은 자신이 없었는지 뒤에 게임 화면도 없어요. 아 그러네. 네, 게임 화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대체 어떤 게임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봐도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별로였거든요. 어딜 봐서 숨겨진 명작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숨겨졌다는 게 아닐까? 네. 명작은 모르겠고 숨겨진. 아 숨겨진? 아, 숨겨진. 숨겨진 게임.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평가는 보니까. 그리고 옛날 게임인 거 감안하면은 그래픽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 짜잔. PSP인가요? 팔콤 게임입니다. 팔콤! 팔콤의 빈티지 마스터 포터블. 이게 포터블이 있었어? PSP로?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구매를 했고요. 사실 빈티지 마스터는 참 그 위줄로랑 제가 되게 그 방송에서 좋아라 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PC버전밖에 저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때 포터블이 그럼 사야죠. 그럼 사야죠. 그럼 사야죠. 가격도 15,000원밖에 안 해. 진짜 이건 사야지. 아직 PSP 쪽 여러분 쌉니다.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PSP는. 네. 예.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이거? PSP는 아마 그 국가 코드가 없을 텐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돌리면 아마 국내 PS에도 국내 PSP에도 돌아갈 거예요. 아 이게 비타에서 돌아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PSP는 아직도 그 LCD 화면 교체 개조를 아직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 PSP는 네. 화면이 그래서 아직 화면이 쨍한 느낌이 아니어서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그 개인 가지고 있는 PSP로 할 때 그래서 좀 이쪽 게임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게 또 개조가 된 게 보이게 되면 꼭 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빈티지 마스터즈 포터블. 네. 다음은 짜잔. 위저들이. 네, 위저들이 서머너. 아 위저들이가. 네. 진짜 많이 나왔어. 엄청 시리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수집해봐야지 하고서는 아직 그게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내가 다 가지고 있나? 싶으면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니까. 심지어 전에 위저들이 학원물도 있었잖아. 네. 얘네들 대체 얼마나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찾아보면 수입물도 있을 것 같은데. 위저들이 수입물? 네. 이게 위저들이 서머너는 이제 부제를 달면서 본가 위저들이랑 좀 다른 시리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타이토로 개발사가 넘어갔네요. 퍼블리셔만 타이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스키에서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타이토로 넘어간 시절의 위저들입니다. 퀘스트죠. 네. 예. 예. 다음은 짜잔. 이것도 위저들이. 이건 엠파이어 3입니다. 엠파이어 위저들이. 네. 엠파이어 뭐 부제도 제각각입니다. 야 개발사 이거는 스타 PC라네. 야 여기저기 팔려 다녔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를. 아무튼 그 판권이 진짜 가격이 찢겨서 여기저기. 그러네. 근데 그만큼 판권이 팔려 나가서도 게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한다는 거야. 수요가 시리즈. 있다는 거죠. 수요가 있다는 거고 사실 노피디님도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시리즈. 좋아하죠. 던전 RPG. 안 그래도 지금도 한참 재밌게 하고 계신 세계수의 미궁도 던전 RPG고. 근데
이 위저드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고딕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말 취향이 많이 갈리는 거여서 그래서 판매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소규모 개발사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제작사가 바뀌고 뭐 플랫폼이 바뀌고 하더라도 위저드리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은 항상 이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사고 싶어지는 패키지 디자인이긴 해. 특히 TRPG를 좋아할 맞아요. 정도의 네. 판타지 덕후들이라면 이런 거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지. 항상 이런 느낌이야. 예. 예. 수입물만 안 나온다고 하면 다음 게임입니다. 네 거의 막바지인데 이것도 세트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아 개개개. 네. 으아! 만화책이죠. 네. 기타로. 네, 개개개 지금 뭐 위에 들고 있는 거는 만화 작가분의 80주년 기념 작품 중에 하나예요. 80주년. 네. 생애 80주년. 80년째 생일이신 네, 거죠. 네. 예. 그 세 작품이 나왔는데 그거 중에 하나고 요 밑에 있는 이 만화는 100주년. 100주년. 네,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 그거 얼마 안 됐겠네요. 네네, 이 만화책이 나온지는. 네네. 오. 그래서 초기 그냥 이 개개개 기타로의 시작부터 이제 다룬 만화책을 이제 10권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아. 그래서 이제 낸 작품. 정발이 됐어요. 네, 보니까. 정발이 됐어요. 오.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한 거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그 시리즈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저는 이제 80주년 기념작도 다 모았고 요것도 지금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진득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실제로 만화를 보잖아요. 주는 인사이트가 많아. 만화가? 네. 아. 이 시절에 이런 생각을부터 시작해서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소년 만화가 아니었구나 이때는 만화라는 게 뭔가 풍자가 이런 만화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많이 봤었던 게임은 아직 플레이 못했는데 요건 또 SRPG입니다. 아, 개개개인데 네, SRPG죠? 개개개인데 SRPG. 아, 그래요? 워낙에 등장하는 요괴가 많다 보니까 아. 그 요괴들을 다 RPG의 그 캐릭터화 시켜서 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시리즈 중에서 제일 아, 사고 싶었는데 요괴를 SRPG화 해가지고 네. 포개몬 같은 느낌이네요. 포개몬? 네. 포켓 개개개 몬스터 아, 약간 어. 네, 그런 느낌이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포켓 포켓몬이 여기서 왔다고 하긴 좀 그렇겠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 포켓몬 팬들한테 욕먹을 만한. 그죠. 아, 모르, 근데 이제 거성이시니까 네. 워낙에 예, 만화 자체가 워낙 갖고 있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예, SRPG다. 코나미야 또 제작사도 심지어. 네, 이 당시 네. 코나미는 간남이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예. 간남이었던 시절에 코나미에서 네. 개개개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이제 뭐 게임보이 어드밴스용, 하나는 이제 플스 원용인데 셋 다.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어. 아, 또 가격대가 있다. 네, 가격대뿐만이 아니고 물건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가격대는 높은데 자주 보이는 게 있고 가격대도 높으면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구하기 힘든 축에 속했어요. 이거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이거 못 찾아갖고 베스트판 샀었잖아요. 첫 번째 작품이 메가 CD 작품이에요. 네, 메가 CD 작품입니다. 네. 짜잔. 야.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방송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네. 마침 또 이제 메가 드라이브가 나와서 여러모로 좀 관통하는 주제가 있네요. 아, 진짜 아니야 그런 거. 티셔츠도 소닉을 입고 있고. 어 예.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섀도우런이라는 게임인데요. 섀도우런 이게 좀 비쌌어요. 아 비싸다. 근데 오래 전부터 비쌌어. 한 몇 년 동안 이 19만 8천 원이라는 이 가격표를 보면서 19만 8천 원이요? 아씨 언젠간 사야지 언젠간 사야지 하다가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지금 안 사면 못 사겠다 아... 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2-3년 전 가격이거든요. 아 2-3년 전에 비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었나요? 그 오르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트레이더 카페는 가격표를 한번 붙이면은 가격을 조정을 안 해요. 아 조정을 안 한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야 샀다. 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유명 RPG고 네. 게다가 매체가 이제 CD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가격대가 그렇게까지 높이 형성되진 않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예. 일반적인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나 보지. 아. 다음 작품 다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넘어옵니다. 네, 이번엔 플레이스테이션인데요. 엔드 섹터라는 RPG 게임입니다. 이것도 RPG. RPG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수집형 RPG 게임인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신감각의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게 뭐 되게 재밌어 보여서 샀다기보다는 그냥 뒤에 뭔가 수집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집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수집가니까 예. 수집형이면 네. 수집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잠깐 헷가닥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네. 가격이 28,000원이고 사실 이게 내가
원래 아키바 갈 때 리스트업 했던 RPG 리스트 중에 있긴 했었거든. 근데 이제 관심이 크게 없어서 좀 후순위로 놔뒀다가 이번에 네.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베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따로 베스트판이어서 베스트가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이 아스키 이것도 아스키 거거든요. 아스키 자체적으로 베스트판을 따로 냈었던 것 같아요. 아 회사에서? 네. 아 소니에서 낸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나온 것 같고 뭐 정확한 거는 제 자막으로 이렇게 달겠습니다. 이제 무책임하지만 어찌됐건 그냥 수집형 RPG여서 샀다. 네. 네.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짜잔. 이게 뭐죠? 이건 전국 사이버 후지마루 지옥변이라는 제목만 들으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약간 천혜망경 느낌도 좀 나고 그죠 그런 예, 느낌은 나고 봤을 때는. 근데 그림만 보면은 전혀 천혜망경 느낌은 안 나긴 해요. 그림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나도 이게 네. 익숙한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런 그림체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집에 오니까 이게 있더라고. 아 근데 뭐 다들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사야지 하고 샀는데 집에 있었던. 네. 예. 아 요즘 그런 게 많아서 내가 약간 청년 치매를 걱정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이미 청년이 아닙니다. 아 중년이야? 네, 중년 치매. 하지만 뭐 가격이 25,000원이니까 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집에 있는 거는 요 띠지가 없더라고. 아하 예. 그러면 이 띠지를 25,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 레트로 게이머한테 그 정도 가치가 있잖아 띠지는. 아, 나는 원래 띠지 크게 상관 없었단 말이야. 이거 다 검은별 누나 때문에 그래. 25,000원짜리 띠지 예 같이 구매를 했다. 다음 게임 아, 간만에 예, 네 플스 4 게임입니다. 게임입니다. 스타오션. 스타오션 5. 아 5. 네 이게 좀 그 혹평이 많았잖아요. 네 혹평이 네요. 많아진 시리즈 IP가 됐죠. 그쵸 그쵸. 네. 4편 때부터 좀 흔들흔들 하더니. 5편 때 이제 한번 정점을 찍고 6편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주는 지경에 이르렀죠. 차라리 혹평할 때가 나왔어. 네. 관심이 없어 6편이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트레일러를 언뜻 보면 다 기대를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게임 플레이가 안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제 5편을 그래도 안 샀었는데 왜 샀죠? 6편을 사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어딘가 이제 재미 포인트가 있긴 있어. 여전한 재미 포인트가 있긴 있는데 이제 완성도가 너무 구려서 그렇지. 아 5편도 그러면은 좀 어딘가에 재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했다. 무엇보다 가격이 14,000원이라서. 아, 14,000원이야? 야 플스 원 그 사이드라벨지만큼도 막 안 하는 가격이네요. 네, 그래서 아 그래도 시리즈는 좀 구축을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7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스타 오션 5. 그래도 세컨드 리메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기념삼아 또 이제 구매를 한 거기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 다시 MD입니다. 메가드라이브. 이건 스파크스터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로켓나이트 어드벤처 아, 그죠, 예. 그 시리즈의 후속작입니다. 예, 로켓나이트 어드벤처 2 스파크스터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저 가운데 있는 여우인가요? 예. 얘는 뭐죠? 딱지 아니야? 딱지? 걔 이름이 그건가요? 스파크스터인가요? 얘가 아마 스파크스터겠지. 그래서 이 작품 시리즈가 스피디한 게임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제 가슴에 있는 소닉만큼은 아니지만 게임 자체가 이제 적을 검으로 베어 넘기는 그런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엄청 빠른 게임이었고 그걸로 유명했는데 이제 그 메가드라이브로 2편까지 나왔다가 망했어요. 망했다. 네, 네. 왜냐면은 이게 메가드라이브 후반기에 나왔거든. 그래서 SFC로 넘어가서야 어느 정도 좀 빛을 받고 아하. 2편만 그리고 이제 그 메가드라이브판은 잊혀졌는데 그렇다는 건 바로 레어 상품 등급의 조건이 완성이 된 거지. 가격이 또 올라갔을 거다. 네, 가격이 또 올라갔고 네. 이것도 비싸게 구매했어요. 이것도 38만원인가? 네. 아 상태가 좋아요. 상태가 좋아서 가격이 좀 더 뛰면 감이 없지 않아요? 사실 전작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플레이했고 후속작도 뭐 그만큼 해주지 않을까. 특히 이식작으로 이제 SFC 가서라도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38만원짜리 후속작. 예. 아, 애착이 많이 가시나 봐요. 아, 이거 애착이 예. 많이. 나 이거 플라스틱 그 추가로 플라스틱 커버가 또 있거든요. 메가드라이브 원래 플라스틱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 투명 플라스틱에 또 씌워갖고 또 보관을 할 정도입니다. 예. 애착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 다음 작품. 이제 다 PC 엔진 쪽인데요. PC 엔진. PC 엔진 쪽 가기 전에 PS 비타용 게임 하나만 더. 모골. 네, 모드의 골프 6입니다. 아, 이거 재밌어요. 네. 네. 이게 제가 PS 비타 게임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샀던 4개가 다 RPG야. RPG.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그 루프란 시리즈여 갖고 이미 해본 거고. 그래서 아 좀 가볍게 할 게임 없을까 해서 구매를 네. 네, 하나쯤은 아, 가벼운 게임 하나 필요하다. 국민 게임이죠. 네, 언제 해도 재밌습니다. 모드 골프는 아직 뜯어서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가벼운 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재밌어요. 네. 네, 잘 만들었죠. 너무 잘 만들었죠. 요새 왜 안 나오지? 마리오 골프 나와. 아 그래? 카멜롯에서 마리오 골프 때문인가? 마리오 골프 나오잖아. 모드 골프가 마리오 골프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뭐 그 네임 밸류만 봤을 때는 마리오 대 뭐 그 싸움으로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겁나서 못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드 골프가 워낙 또 전통 있는 시리즈여서 아 그렇죠. 예. 네. 이 식스잖아 벌써. 뭐 세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비타에서 아마 명맥이 끊겼을 거예요. 근데 플스4로 넘어오면서 이제 리얼한 비주얼의 골프 게임은 좀 나오던데 이 모드의 골프 시리즈가 안 나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아, 한두 개 정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플스4에서? 네 플스4로. 아 그렇군요. 이 손님이 자막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다음 작품 PC엔진입니다. 네, PC엔진 뭐부터 보여드릴까? 좀 이상한 시리즈를 좀 구매를 해서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시리즈다. 네. 이 두 개의 시리즈인데요. 제목이 하나는 하니이 인자 스카이 스카이. 네, 다음은 하니이 온자 로드. 아 시리즈인가요? 네, 이게 그 시리즈고 제가 이거 구매를 한 이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다. 표지를 보십시오. 표지. 아하. 엄청난 똥맛의 느낌이 네. 나지 않습니까? 파마 책스의 느낌이 나네요. 너무 궁금한 거야. 아. 심지어 이 당시 이게 휴카드 게임들은 네. 뒤에 게임 플레이 화면이 없어요. 아 그러네. 네, 게임 플레이 화면이 없어갖고. 안을 볼 수가 없는 알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 대체 무슨 게임이지?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PC엔진 게임을 덜어 이제 휴카드 게임을 좀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냥 구매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는 55,000원. 55,000원. 하나는 58,000원. 아, 그래서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진짜 뭔가, 궁금한데 안 사자니 가격도 뭐 저렴한 것 같으면서도 비싸지 비싼 것 같은 그 애매한 느낌이 있네. 약간 왠지 비싸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구매를 또 한 것도 있고요. 됐다. 물론 이제 제가 팔 것 같진 않지만 판다고 살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돌려보기나 할까 의문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짜잔 PC엔진으로 나온 네, 건헤드라는 슈팅 게임입니다. 헤드. 네, 이 게임은 이제 저희는 잘 모르죠. 일본에서 엄청 히트를 했었던 슈팅 게임이고 심지어 일본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명인들 데려다가 슈팅 게임 경기하고 대회용 게임으로도 선정됐었던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그라디우스가 유명하잖아요. 대회용 게임으로는. 근데 이것도 대회용 게임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꾸준히 플레이 됐었고 지금도 플레이가 열심히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심지어 얘는 대회용 카트리지 뭐라고 해야 되지? 휴카드가 따로 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네. 대회에서 실제로 사용이 됐었던? 네 됐었던. 아 그래서 의미가 있나? 그거가 아마 이제 게임 플레이 모드가 조금 다를 거예요. 아... 밸런스 패치라던가 뭐 이런 게 좀 돼갖고 아예 제작사 측에서 인정한 네, 대회용이랑 일반 판매용을 따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좀 유명한 게임이고 제가 이게 아직 구매를 안 했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아니 아직도 내가 이거 추천 안 했다고요? 하면서 바로 추천 주셔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건헤드 네, 건헤드라는 게임이고 실제 이거는 플레이를 해봤고 역시 뭐 슈팅게임은 이 당시 특히 PC엔진 슈팅 게임이 다 재밌어요. 아, 다 재밌습니다. 네, 진짜 네. 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대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그 게임의 완성도를 보장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건헤드. 네. 다음 PC엔진 마지막 작품들이네요. 네, 예. 다음은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PC원인. PC원인. PC원인 이건 2입니다. 아, 귀여워. 이 귀여운 캐릭터가 뿅뿅 뛰어다니면서 하는 네. 플랫폼 게임이죠. 사실 닌텐도에 마리오가 있었다면 당시에 이쪽 그 허드슨 쪽에는 이제 PC원인. 그러니까 원인 시리즈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뭐 대표 캐릭터 중에 네, 뭐 대표 메가드라이브의 소닉 같이. 아, 그렇죠. 허드슨의 원인. 원인. 네,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캐릭터 같은 경우가 이제 SFC 원인도 나오고 MD 원인이 없네. 그러네. 네, MD. 그러니까 메가드라이브에는 출전은 안 했는데 네. 슈퍼패미콤까지는 그래도 출전을 하는 그런 좀 잘 팔리는 캐릭터였어요. 약간 빡치면은 굉장히 화난 얼굴로 네, 변하는 그게 막 포인트였죠. 고추 먹으면. 맞아요. 고추 먹으면 와! 네. 막 이러면서 막 열내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레이 화면이 없는 건 네. 똑같고요. 휴카드. 네. 하지만 이 시리즈의 재미는 해본 사람만 안다. FC 원인도 있었다. 참. 아, 맞아요. 네. 네. 패미콤으로도 있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구매를 했고 네. 다음 게임은 이것도 이게 뭐야? 이거는 이제 PC 원인 시리즈 PC 전인입니다. 아 외전 같은 느낌인 건가요? 네, 약간 외전 같은 느낌이고 아~ 뒤에 보면 롱맨처럼
어, 그러네? 네, 롱맨처럼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그 기계화돼 있어요. 어. 얘는 왜 또 뒤에 표지에 그림이 있어? 이거는 이제 몰라? 휴카드는 아까 보통 없는데 후반기에 나온 네. 휴카드인가 보다. 아, 후반기에는 네, 이게 지금 보면 옆에 네. 넘버가 있거든요. 네. 아까 그 PC1인 2는 41이고 이 PC전인은 54인 거 보니까 54. 그만큼의 격차에 따라서 네. 이제 뒤에 표지가 있고 없고가 네. 갈리나 봐요. 아, 10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게임이 그거밖에 안 나왔다고? 네, 아무튼 PC전인 이제 전인. 그 전자할 때 전 그걸 쓴다 보니까 아, 이건 처음 봤네. 네, 네. 로봇도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아톰 느낌도 좀 있어.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원인이랑 손잡고 악수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귀여워. 그래서 같은 인물이 아니다. 네, 다른 캐릭터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플레이 해보고 감성을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PC전인. 네, PC전인.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PC기 엔진 휴카드 게임을 갑자기 이렇게 샀느냐. 이걸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 뭐죠? 저 화장실 저희 할머니 집이 거창 경남 거창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화장실 갈 때 그 손전등 같은 걸 들고 다녀요. 아, 근데 이만해? 약간 그 정도 느낌이야. 생긴 것도 그렇고. 네, 요거는 이제 PC 엔진 GT라고 GT. 네, 예. 휴카드 게임을 휴대용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기예요. 아, 그러니까, 휴대용 PC 엔진. 네, 휴대용 PC 엔진이죠. 그러니까 게임보이보다도 좀 더 좀 헤비한 콘솔인 거죠. 아. 그래서 실제 플레이도 해 볼 수 있고 현재 물론 이제 뭐 꽉이나 제가 그런 거 사진 않았어요.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단지 잘 돌아간다. 특히 내부 수리를 한번 거친 거여서 이제 부품도 새 걸로 들어가 있고 네. 해서 좀 좋은 느낌의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뭔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아무튼 그 구매를 했고 27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기계만 맞나?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20몇만 원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원 넣고 했었는데 확실히 LCD는 옛날 거거든요. 그래서 잔상이 어마어마해요. 아,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지금 저희의 익숙해진 눈으로 보면은 비행기 슈팅 게임 아까 그 건애들이 이걸로 했거든. 비행기가 기본으로 이제 분신이 장착돼 있더라고. 천진만이네. 기본적으로. 아, 4인권 같은 거.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 말이 이렇게 한 거지. 이제 그 당시 애기들도 다 했었던 게임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플레이할 만은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PC 원인 시리즈도 구매를 한 게 액션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RPG보다 액션 게임 쪽 뭐 물론 휴카드에 RPG 게임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액션 게임 쪽으로 좀 플레이 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휴대기면은 당시에는 아마 충전 시스템은 아니었을 거고 네, 전전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배터리가 몇 개야 이거? 배터리 6개 들어간다 여러분. 6개. 아, 이건 충전지 무조건 있어야겠다. 네. 네. 아, 근데 요즘 뭐 많이 플레이하냐 않으니까 그냥 배터리 그냥 그 중국산 배터리 막 이만큼에 2,0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처음 봤어요. PC 엔진 GT라고 하는 거는. 이게 AT도 있고 GT도 있고 한데 이 GT가 조금 약간 저렴한 버전? 아. AT가 좀 비싼 버전인 급이 있나 보네요. 엑스박스 시리즈 S랑 X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성능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하드웨어가 얘는 이제 통으로 이렇게 돼 있고 AT가 아마 접이식인가? 아. 하여튼 그것도 여기 자료로 네. 나갈 겁니다. GT는 뭐의 약자죠? 그레이트 티처 아닙니다. 아니 그 우유도 무슨 맛있는 우유 GT 이런 게 있잖아. 드래곤볼도 GT가 있고 이것도 자막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아무튼 이렇게까지 네. 해갖고 이번에 구매한 거 다 소개를 드렸네요. 짜잔. 비타네요. 네. 네. PS 비타 게임이고 세크리파이스, 소울 세크리파이스라는 게임입니다. 소울 세크리파이스. 네, 소울 세크리파이스. 발음도 힘들어. 소울 세크리파이스라는 게임인데 사실 이게 무슨 게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가 좀 중요해요. 아, 누가 만들었냐? 이나온의 케이지입니다. 아. 지금이야 이제 좀 한물간 사람으로 이제 많이들 인식하고 있지만 이 캡콤을 나와서 이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나온의 케이지 와 막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아직 끝발이 있었어요. 있을 네. 때예요. 예. 심지어 이 소울 세크리파이스는 요 본편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평을 받은데 더해서 이게 이제 뭐 소울 세크리파이스 플러스라고 또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꽤 괜찮은 게임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편이죠. 저도 당시에 비타를 갖고 있을 때 비타에 이제 게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게임들 목록 중에 소울 세크리파이스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아, 저도 소울 세크리파이스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비타가 없었기 때문에 좀 포기를 했었지만 왜 대체 플스로는 안 나오고 비타로만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이제 PS 비타에
그래서 오리지널로 음? 독점작으로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샀다. 아니 그래서 산 거 아니고 그냥, 아, 그냥 보여서 산 거야. 아 보여서 샀다. 소울 세크리파이스. 네. 다음도 비타 게임입니다. 네. 다음은 짜잔. 오퍼레이션. 네. 오퍼레이션 바벨. 동경신세록 오퍼레이션 바벨이라는 게임인데요. 원래 알아서 샀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던전 RPG다. DRPG. 네. 네. 그다음에 이게 한창 이때가 던전 RPG가 좀 왕왕 나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힘입어서 나온 거면은 그 약간 결은 비슷하게 재미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근데 구매하고 찾아보니까 정보를 똥겜이더라고. 아, 똥겜이다. 네. 예. 네. 일단 제목이나 뭐 일러스트나 여러 가지로. 아, 일러스트가 예뻐. 엄청 예뻐. 아, 이쁜데. 네.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와 제목을 같이 합쳐 봤을 때 장르가 DRPG다. 전반적인 이제 완성도나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는 네. 예. 경험적으로 약간 네. 좀 인기 그 당시에 트렌드에 힘입어서 살짝 이제 좀 내볼까 했는데 실패한. 왜냐면은 이게 원래 원작이 있어요. 아, 원작이 있어요? 네, 원작이 있고 그거에 이제 리메이크 리마스터판이라고 아~ 보면 될 거야. 근데 이제 원작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인데 이제 리메이크 한 것 자체도 빛을 못 보고 망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그러니까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세 가지 단어들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동경, 동경, 바벨, 오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 예. DRPG. 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미개봉입니다. 나름. 아 그러네. 비닐이 쌓여 있네. 네, 이것도, 판매 가격도 붙어 있네요. 뜯으면은 SD 건담 되고. 비타 게임을 두 개나 구매를 하셨다. 네, 잘 구매 안 하는데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네. 다음은. 네. 풀스2입니다. 네, 블랙매트리스. 블랙매트리스2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망한 게임으로 기억에 남아있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 완전 뭐 쫄딱 망했다, 뭐 게임이 별로다 이런 느낌보다도 전작의 후광이 너무 세서 아. 그다지 이제 이 전작에 비하면 스토리가 좀 밍밍하네. 너무 예상에 가는 클리셰적인 스토리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플레이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한 네, 그런 몇 안 되는 작품입니다. 네. 블랙매트리스는 사실 1탄이 뭐 저도 길게 플레이하진 않았지만 네. 스토리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그 설정들 선과 악이 이제 뒤바뀌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행이 이제 선이 되고 선행이 이제 무능력이라든지 악행이 돼가지고 그런 뒤바뀐 설정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사실 그게 신선한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치. 이제 계속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클리셰 비틀기 게임이나 아니면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우월함은 없어진 그런 작품이죠. 그렇죠. 결국엔 뭐 설정이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장르로서의 완성도, SRPG로서의 완성도가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마 근데 2탄쯤 가서는 그 부분도 조금 좀 모자르지 않았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도 플레이를 해보진 않아서 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쁘지 않다는 평가는 있어요. 예, 괜찮다는 평가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 시리즈를 이어나가기에는 이 신선도가 이 설정의 신선도가 좀 다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풀스2판 블랙매트리스2였고요. 네. 다음은 예. 전설의 이게 지금 그 모든 일의 원흉 아닙니까? 네. 예. 대체 왜 얘를 넣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게 그 이 게임이 일단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 네오 네, 플스2로 나온 게임이고요. 네.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소프트만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프린팅을 새로 해서 네. 마치 밀봉 진짜처럼 네, 네. 다른 그 게임의 미개봉 신작인 것처럼 이렇게 신품인 것처럼 이제 나온 게임인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럴 거면 왜 넣었지? 소프트를?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안 뜯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냥 공 DVD에 프린팅만 해서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 DVD보다도 쌌던 거 아닐까요? 아 그런 얘기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싸서 한 500원인가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5,500원에 이것도 신품이거든요. 아 5,500원? 네 신품인데 새거가?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샀어 나도. 또 건담이니까 이솜님 기본적으로 건담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로봇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죠. 네, SD 건담 G 제네레이션 네오. 네. 예. 다음은? 다음은 저전. 아,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구룡 요마 학원기라는 작품인데 네.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던전 RPG거든요. 아, 또 던전 RPG야? 네. 오. 근데 매니아가 많아. 아하. 네.
그래서 그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동경 모시기 하는 네. 또 그런 게임이 또 있어요. 어.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과 세계관이 이어져요. 그래서 플스 1에 있었던 어떤 그 유명한 게임과 아. 세계관이 이어지고 심지어 이건 리차지라고 이제 네. 그 확장판 파워 키트 같은 그런 작품이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인기가 많아서 최근에도 리마스터나 뭐 그런 식으로 돼갖고 아, 이식이 돼서 스위치에서도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DRPG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앞에 표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약간 현세대의 이제 인물들을 캐릭터로 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인가 봐요. 네. 보통 DRPG면은 이제 판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기 쉽고 결정적으로 네. DRPG인데 밑에 아틀라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아틀라스 예.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아틀라스의 라인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그 플스 1에 있는 전작이 있고 전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세계관이 연결되는 다른 작품이죠. 그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새로운 작품. 아, 이거는 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아틀라스 거니까 실제로 이거는 던전 RPG 순수 던전 RPG라기보다는 약간 퍼즐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야 뭐 그냥 그 제목이 멋있어서 샀지만 네, 던전 RPG나 아니면 이런 그 현세대의 요마랑 싸우는 이야기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가는 게임이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현세대 거의 현세대로 넘어왔습니다. 플스4 네. 요거는 이제 포춘 스트리트, 이타다키 스트리트라고 네. 원래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게임의 국내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면은 이제 포춘 스트리트가 되는 그런 마법이. 이거 한글화가 된 거죠? 네, 요거는 한글화가 된 거고 네. 30주년 기념작이에요. 맞아요. 이제 팝판이랑 네. 득회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주사위 게임, 약간 부루마블까지는 아니고 주사위 게임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네, 보니까 룰이 뭐 부루마블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세울 수 있고,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돈 뜯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일단 득회랑 팝판 캐릭터들이 떼거지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이라도 그때 팬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은 하는 네. 게임이 아무리 별로여도 기본은 하는 예, 그런 게임이 아마 성우들도 그대로 나왔을 걸. 예, 보이스도 이렇게 채워줄 거고 보나마나. 그러면 뭐 예. 진짜 팬 게임으로서는 더 나이 없죠. 예, 포춘 스트리트 팝판 15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아 이번 또 플스 3입니다. 네, 마장 귀신. 네, 난 이거 건담을 제가 잘 모르니까 슈로데나 네. 어렸을 때도 잡지를 보는데 마징가신, 마장귀신 항상 헷갈렸었거든요. 네. 예, 마장귀신이 맞는 거죠. 네, 마장귀신이고 예. 이제 그 반프레스토 오리지널 기체 로봇이에요. 그래서 슈퍼로봇대전 2차 때부터 나와갖고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는 게임인데 그 세계관으로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아. 그 후속작이에요. 이게 세 번째 작품이고 3. 네, 구매하고 보니까 똥게임이라네. 아, 또 똥이야? 네, 이것도 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똥인 이유가 스토리에 좀 많은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서 비교를 받는 게 슈로드 임팩트랑 비교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임팩트? 네, 이게 본가, 그러니까 판권작의 임팩트랑 비슷한 포지션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도 이제 임팩트를 해보진 않았고 그다음 이것도 못 해봤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이게 1,500원이거든요. 야, 진짜 싸다. 그리고 신품이거든요. 어, 아, 또 새고요? 네. 아. 그래서 뭐 신품인데 1,500원? 뭐 안에 뭐 SD 건담 네오가 있든 그렇죠. 뭐든 뭐 안 하면 되니까. 그래도 번. 이거는 그래도 연관성이 있잖아. SD 건담이 들어있다 한들 예, 어찌됐건 예. 마장귀신이랑 같은 로봇 대전에도 뭐 참전했었던 이제 뭐 추억이 있으니까 예, 그나마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마장귀신 F라고 또 나왔는데. 그게 되게 괜찮은데 이게 워낙 망해 먹어갖고 원래 이제 이 시리즈가 나오면 10만 장씩 팔렸대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타작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으로 F는 열심히 잘 만들어서 나왔으나 예, 좀 같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특히나 이 시대 이야기가 그 뒤에 작품에서 잘 나오지가 않는다. 약간 흑역사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은 설정상 그런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아 오늘 소니 진영 게임이 많아요. 네, 이제 네. 플스 쪽으로 몰아서. 네. 플레이스테이션 1 네. 게임인. 이거는 이제 런던 정령 탐정단이라는 RPG 게임이에요. 아 또 RPG. 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 SRPG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쿼터뷰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그냥 RPG여서 사실 샀다고 보면 돼요. 문제는 제가 이거의 존재를 심지어 아키바 갈 때도 몰랐어. 몰랐다. 리스트업이 안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트로 카페 사장님이 RPG 좋아하시면 이거 한번 어떠냐고 추천해 주셔서 딱 뒤를 봤는데 안 살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네, 괜찮.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연출이나 그래픽이. 실제로 이 게임은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거고 어쨌든 그 색다른 RPG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대를 반영한 그런 그 오리지널 RPG 같은 것들은 좀 찾아 헤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딱 그거에 해당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제목이 런던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런던을 실제로도 배경으로 하는 뭐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예 주인공도 약간 그 일본식 말고 그냥 영국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찐빵 모자에 좀 약간 긴 그, 외투에 막 그 노동자들 입는 그런 느낌의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왠지 기차역에서 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니 구뚝 청소할 것 같고 막 플스 원 게임이었고요. 네. 다음은 모험왕 비트. 네, 모험왕 비트. 예. 이거 아시는 분은 꽤 많지 않을까. 이거 유명하지 이 만화는. 네. 예. 아 유명한가?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모험왕 비트를 한 8권까지 보다가 이제 작가님이 좀 아프셔갖고 그 연재를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게 꽤 기간이 길어가지고 좀 잊혀졌었는데 뭐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게임으로 나왔었구나가 되게 신기했었던.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죠. 네. 다이에 데모험 작가의 후속작이잖아요. 네, 그렇죠. 코믹스 자체가. 네. 예. 근데 게임화돼서 이제 플스2 버전으로 나왔는데 장르가 액션인가요 그러면? 네, 이거는 액션 RPG? 그냥 액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인게임 비주얼은 그 드림캐스트 8 같은 느낌이 나요. 약간 많이, 카툰풍의. 네, 예. 카툰 렌더링을 잘 입힌 그런 깔끔하게 그래픽은 나왔는데 게임이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거 만화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전작이 너무 흥해서 그랬기도 하겠지만 모험왕 비트 자체는 다이만큼 그렇게 흥하지 못했어가지고 네. 예. 근데 재밌어. 이게 설정이 되게 암울해요. 엄청 암울한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아요. 해갖고 적들을 이겨나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보는 작품이고 네. 실제로 이 작가분이 이거 연재하기 전에 타이드먼 끝난 직후에 드래곤 퀘스트 4 외전을 한 권짜리 그린 적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썼던 두 캐릭터를 약간 오마주해서 여기 주인공을 썼다고 하더라고.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다. 알겠습니다. 네. 모험왕 비트. 네. 네, 다음 작품. 이건 뭐죠? 네, 스팀 하트라는 PC 게임입니다. PC 게임. 네, PC 약겜이고요. 딱 봐도. 네. 예. 이 뒤는 못 보여드려. 아, 뒤엔 더 심해? 네, 뒤는 아주 심해서 못 보여드리고. 아, 그래요? 그 정도요? 네. 저만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정도. 네. 아 위에 이거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출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스팀 허츠. 네, 스팀 하츠라는 게임이고 이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게임이고 그 작품들을 모은 콜렉션. 아 콜렉션. 네, 그래서 윈도우 버전으로. 밑에 보니까 퍼펙트 콜렉션이라고 써 있네요. 네, 예. 퍼펙트 콜렉션에 써 있고 이제 안에 보면은 이제 PC 엔진판, PC판 뭐 해갖고 전부 다 이제. 합쳐진 그 원화집도 있어요. 아, 그래요? 원화집? 뭐 이렇게 컷신 샷들 모아놓은. 사실 나는 이제 그것만 보면 다 한 거지. 그렇죠. 오마케 같은 느낌 네, 아닙니까? 오마케를 이미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슈팅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이 그래픽이 슈팅 게임이라고? 네, 저는 이제 그 내년에 좀 모으고 싶은 게 약게임인데 그냥 텍스트 어드벤처 말고 이런 그 슈팅이든 다른 장르로, RPG든 뭔가 장르 혼합이 돼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으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아까 제가 앞면은 그렇다 쳐. 제가 뒷면을 봤잖아요. 뒤에 나오는 이제 예, 그 스크린샷을 봤는데 아니 그 실사슬 가지고 슈팅 게임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 아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는 네. 디자인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유명한 게 많아요, 사실. 그래요? 예, 유명한 게 많아서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꼭 구매를 하고 싶은. 근데 문제는 이거를 돌려보려고 이제 그 이게 CD롬이거든요. 네? CD롬에서 돌아가는 건데 CD롬이 요즘 PC에 잘 없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외장 CD롬을 샀어. 근데 안 돌아가. 왜? 아 게임이 안 돌아간다고? 왜냐면 이건 일판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런 게 또 나눠지나? 네 그런 게 좀 나눠집니다. 옛날에 이제 EX6 같은 경우는 그거 하려고 집 컴퓨터 다 밀어버리고 일판으로 깔아서 했었거든. 네, 그런 좀도 있을 만큼 사실 이런 호환성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오마케 다 보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게임의 뭐 존재 자체는 다 이미 경험을 하신 거죠. 네, 이게 네.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걸 돌릴 수 있는 PC가 생기면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PC 엔진이나 세턴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슈팅 부분만 뭐 즐겨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PC 게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이솜님의 스팀
하츠. 스팀하츠. 예. 그 옆에 있는 기계들은 뭐죠? 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말만 하고 사실은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기판이에요. 오락실 기판. 아, 기판. 이렇게 생겼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 전 그냥 제가 옛날에 썼었던 386 컴퓨터 마더보드 같은 느낌인데 기판이 이렇게 생겼었군요. 네, 네. 요게 캡콤에서 나온 나이츠 오브 라운드예요. 아, 저기 아더왕 이야기 네, 나오는 거. 네, 예. 그래서 3인용 게임을 네. 해갖고 플레이할 수 있었던. 오. 그래서 이 밑에 이 2층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네. 어. 밑에가 이제 마더보드고 위에가 이제 게임 본체인 아, 셈이죠. 이거를 그 오락실 그 기계에다가 끼우는 건가요? 네, 여기 보면은 요 슬롯이 있잖아요. 핵같이. 네, 네, 이 슬롯이 이제 각각 이제 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래픽, 어떤 거는 사운드, 어떤 거는 입력, 그러니까 조작기 입력. 어떤 건 받는 거지 입력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회로를 다 거쳐갖고 플레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패미콤이나 슈퍼 패미콤도 결국엔 카트리지 망치고 아래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네. 그런 느낌이고 팩을 뜯어보면 안에는 뭐 작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동 방식 자체가 좀 신기하다기보다는 그 기판이라는 게 아, 팩 카트리지랑 크게 다르진 않구나. 네. 예,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신기하네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요 네. 얘네들이 게임의 내용을 컨텐츠를 담고 있는 롬이라고 아...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뀌면은 네.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아 근데 보니까 그 롬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 캡콤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네. 예. 가격대는 좀 있을 텐데 네. 그 카트리지 접지 않은 부분을 계속 그렇게 손으로 막 만지셔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아 이거 그냥 워낙에 생각보다 이런 게 다 튼튼해요. 심지어 이거 닦을 때 물로 이렇게 하더라고. 아 진짜? 그냥 이렇게 만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내 손이 걱정이지. 이거 되게 따가워 밑에. 아 그러네. 밑에 엄청 따가워. 아니, 콘텐츠로 여기 물 한번 뿌리고서 닦는 거 한번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이미 닦은 거니까 아, 안 해도 아, 그래요? 아, 호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도 예. 아니, 괜찮다고 하길래 아니, 그건 이제 전문가들은 잘 하겠지만 예. 아마도 예. 시청자분들 중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로 한번 물청소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니까. 마지막으로 뭔가 마지막으로? 또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 있습니다. 짜잔. 아 천지를 먹다 2. 네, 이건 천지를 먹다 2 캡콤에서 나온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기판이고요. 이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네. 이거 하나가 여기 있는 애들 다 합친 것만의 가격. 근데 얘는 똑같은 기판인데 왜 무슨 진짜 콘솔 기계처럼 케이스도 있고 뭔가 좀 갖춰진 느낌이고 앞에도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고 게임 예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나온 시기의 차이예요. 시기의 차이.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것도 캡콤 건데 캡콤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기판을 개발을 하다가 이제 중기에 이렇게 개발을 했고 뭔가 되게 안정적이고 조금 네. 더 이제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집하기 좋은 예, 그런 모양새로 이제 변경이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발전을 한 게 이렇게 생긴 걸 마더보드랑 이제 게임 본판이랑 분리해서 합체시킬 수 있는 버전이 나왔죠. 그 캐딜락이나 아니면은 네. 뭐 던전스 앤 드래곤즈 그런 게 이 후속 기계. 후속 기계. 초록색이에요, 그건. 초록색으로 껍데기 되겠고. 일단은 네. 제가 이거 사고 너무 좋았던 게 원래 제 천지를 먹다 2 오락시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 우리 일본 가고 했을 때도 사실 이식 버전 막 구매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풀 수도 있고. 네. 네. 사실 나보다는 이제 노피디가 먼저 좋아했는데 네. 네, 그 이식판 사는 거는 풀스판을 제가 먼저 샀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가서 구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식 버전에 대한 그런 갈망도 있었지만 당연히 오리지널이 더 좋잖아요. 돌고 돌아 이제 순정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장님하고 이거 구매 관련된 얘기를 막 하는데 일단 구하기가 어려워. 아... 잘 안 들어오고 가격도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못 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총알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제 다른 거, 짜잔한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먼저 사던 차에 이게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사실 사면 안 되지, 지금 내 상황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비현실적인 이소. 네. 미래의 이소판들 모든 걸 떠넘기는 그 놈이 이겼어. 그래서 구매를 한. 사실 가격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게 뭐 제 자랑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좀 합리화를 하는 건가요? 네, 합리화도 하고 이제 그래 여기서 방송에서 털었으니까 탕 된 거야. 100만 원어치, 잘 샀어. 한 거야. 뭐 광고가 있죠. 광고 수입이 100만 원은 들어오겠지. 예, 라는 뭐 그런 마인드로.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튼튼해 보이고 저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무슨 콘솔 기계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전에 그 멀리서 봤을 때는. 근데 요걸 이제 오락실 기계에 그 톡 꽂으면은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저 기판에 대해서는 이제 문외한이었는데 우리 이솜님이 기판을 이제 두 개나 또 보게 되니까 아, 기판도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아, 또 맘먹고 수집하려고 하면은 꽤나 이제 좋은 수집 목록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엇보다 근데 기판은 모아놓고 진열해서 이 가치를 느끼는 게 그치. 아니에요. 아. 연결했을 때 그 가치가 진짜 뿜뿜 하는 거여서 오늘 하고 가시죠. 아, 그 정도까지 간절하진 않죠. 아, 야,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실제로 돌려보면 아, 장난 아니야. 재밌는 건 알죠. 야, 네가 오락실을 했었던 거는 해적판이어서 네. 이게 달라. 아, 아니야, 오리지널 했어. 저희 동네에는 오리지널 아니면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유, 뭐 그런 게 어딨어. 이게 해적판일지 누가 합니까? 야, 이렇게 해요? 스티커도 있고 다 마크까지 있는데. 야, 요새 밀봉도 되게 정교하게 뽑아내는 시기인데. 그건 오히려 밀봉이니까 그런 거고 어, 실제로 해보면은 정품 다르다. 네. 나 사실 몰라. 그냥 도라는 가니까. 첫 번째 게임은 짜잔. 게임 기어. 네, 뭐죠? 게임 기어. 게임 기어로 나온 엑스 배틀러라는 게임입니다. 엑스 배틀러.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밑에 부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골든 엑스 레전드. 아, 황금 도끼. 네, 황금 도끼의 그 IP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게임이에요. 아, 저는 표지 봤을 때 삼국지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 얘기 네. 나올 줄 알았다. 삼국지 시리즈 조조 아니야, 조조? 골든 엑스라고? 네, 이건 골든 엑스 시리즈고요. 어. 골든 엑스 시리즈인데 신기하게도 이제 RPG가 결합된. 아, RPG.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잘 보시면 나오겠지만 아~ 일단 RPG처럼 이제 성에서 막 어? 왕이랑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 나와서 적과 만나면은 횡스크롤 전투가 이루어지는 어. 그런 형태의 RPG 플러스 액션 액션 RPG 아니야. 네? RPG 플러스 액션인 게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 도끼 하면은 그 화면 횡스크롤 같은 화면을 이제 이동하면서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 액션성이 좀 기본적으로 액션이 그런 게임을 보통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RPG로 이 IP로 RPG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임인데 아마 저희가 사연 콘텐츠에서는 이 게임을 미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언급을 했었죠. 네.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골든엑스라는 IP를 좋아하는데 그 IP에 이런 게임이 있었다고 하면서 놀래서 산. 네. 네. 그래서 그 값이 좀 나가요. 이것도 15만원 정도 하는데 15만원? 네. 아. 가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구매를 한 네.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게임 기어니까 또 이렇게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게임 기어. 아, 게임 기어 소프트는 크기가 너무 귀여워. 크기가 깡패야. 약간 네. 그리고 이 팩도 이 그 게임보이 팩과 달리 네. 조금 뭔가 그건 큼직해요. 팩은 맞아요. 또 예. 그래서 약간 가지고 있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기분이가 좋은 네, 그런 예.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네,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죠? 이건 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띠지를 잘못 꼈어요. 라벨을 잘못 꼈는데 아, 세턴판이죠. 네, 세턴판 네. 수호 연무라는 게임입니다. 수호 연무. 연무. 네, 이게 네. 그 오락실 대전 게임이에요. 아. 네, 원래는 오락실 대전 게임이고 이걸 세턴으로 이식한 작품인데요. 야, 표지 너무 박력 있는 거 아니야? 나 중국 게임인 줄 알았어. 약간 나는 그 8, 90년대 PC엔진 휴카드용 그런 아. 디자인 같은 느낌이 좀 났어. 좀 뭔가 호랑이를 때려잡는 네. 예, 그런 이제 디자인인 것 같은데 대전 액션 게임이다. 네, 데이터 이스트라는 되게 불세출의 네.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개발사에서 나온 네. 작품인데 로고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게임 자체는 뭐 그렇게 흥하지 못했겠죠. 네, 저도 처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오락실에 분명 있었을 게임인데.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것도 이제 구매할까 말까 많이 미뤄두다가 가격이 생각보다 싸요. 15,500원. 아, 그럼 사야지. 네, 그래서 예. 뭐 크게 비싸지도 않고 아. 라벨도 있고 게임도 상태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이건 나중에 케이스 갈면 되겠다라는 그런 캐가리. 네, 캐가리로 이제 다른 비싼 게임을 좀 더 업해주는 데 쓰면 네.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 케이스. 공 케이스 따로 팔어. 아 그냥 농담으로 해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근데 그 게임 자체가 그 약간 좀 해보고 싶게 생겼어요. 한 번쯤은. 대전 액션이지만. 네, 대전 액션인데 그래픽이 좀 좋거든. 그래픽이 되게 미려하고 아마 영상이 이게 나가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뭐 해보고 싶게 생긴 그런 작품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또 세턴으로 나왔고 대전 액션 게임이다. 아, 또 로딩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아, 한 판 한 판의 로딩이. 근데 이거는 좀 빠르지 않을까? 그냥 봐도 내가 그래픽이 좋다고 했지만 그냥 그 급에서 좋은 느낌?
예, 뭐 이렇게 뭐 스트리트 파이터 2나 킹오파 킹오파 사이 네. 있는 그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실제로 돌려볼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네. 로딩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이제 영원히 알 수 없는 숙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니야 이 컨텐츠 서랍장 다 하면 이제 돌려보기 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진화하는 컨텐츠 네. 다음 작품입니다. 아 슬레이어즈 예. 네, 이 슬레이어즈 로얄 2인데요 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슬레이어즈의 팬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 그래도 SRPG로서 약간의 재미는 보장하는. 저도 이거 해봤습니다. 네. 세턴으로. 저는 이거 이 전작을 해봤는데, 뭐 드래곤 슬레이브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지는 맞아요. 게 약간 좀 김새는 감이 있어서. 근데 원작 재현이잖아요. 네, 원작 재현이죠. 반영이죠. 네. 근데 2는 드래곤 슬레이브 3기회가 별로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는 못 해봐서 하려고 산 게임입니다. 정확히는 하려고 산 게임이 있는데, 이건 라벨지가 있어서 또 샀어. 아, 그래요? 상태가 너무 좋아. 아, 그래 가격이 얼마 안 비싸네요. 네, 이것도 12,500원에 네. 구매를 했고요. 네. 요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인기 캐릭터 중에 하나인 이 나가 아 네.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렇게 웃는 애 네. 그렇게 웃는 애가 여기에서는 좀 그래도 등장 빈도가 많다고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필드에서 돌아다니는 캐릭터가 굉장히 SD화 돼서 네, 둥글둥글하게 네. 만들어진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원작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시 호불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그 당시 세턴이 나올 당시에 굉장히 흥행했었던 슬레이어즈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SRPG를 만들었다? 이건 사야죠. 네, 네. 이거는 기본 소장. 네, 기본 소장이고 네. 심지어 저는 이제 그 슈퍼 패미콤으로도 RPG가 하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구매를 했고 아하. 네 슬레이어즈는 좋아하라 합니다. 아, 깡패야 슬레이어즈는 진짜. 아, 살 수가 없어요. 네. 다음입니다. 짜잔. 요거는 이제 다크세이버라는 게임인데 이건 모르겠지. 이건 처음 봅니다. 네. 네.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랜드스토커 시리즈를 만든 클라이맥스사의 그 세턴 약간 거의 유작 말고 마지막 작품은 뭐라 그러냐? 유작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 네. 뭐 진짜 마지막 작품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이 회사 후기에 나온 작품이고 이 게임의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이제 랜드스토커랑 세계관이 이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시스템이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레이디스토커라고 랜드스토커의 후속작처럼 나온 게 있는데 약간 개그가 좀 섞인 네, 예. 그거보다 더 후속작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뭐 표지만 살짝 봤을 때는 딱 그 당시에 3D 이제 기술을 활용한 이제 캐릭터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보니까 약간 차라리 그냥 2D라든지 예,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그래픽이긴 하네요. 네, 일단 이때 3D랑 그 2D랑 혼합하거나 아니면 3D로 했다가 망하거나 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았었던 게 맞아요. 세턴 진영에서의 그런 아픈 뼈 아픈 부분인데 이 게임도 사실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만큼 그렇게 그 뛰어난 인기를 네, 네. 게임성이나 뭐 이런 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인기를 많이 구가했거나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클라이맥스니까 네. 좋아서 샀다. 네, 랜드 네. 스토커의 제작사인 클라이맥스의 팬이어서 라고 하기는 가격이 너무 싼데. 아 그래. 15,000원입니다. 야 오늘 구매한 콘텐츠들은 네. 예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좀 저렴하네요. 아무래도 CD 매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 네. CD로 나온 게임들이 전반적으로 좀 구매하기가 아직은 그래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제가 가는 가게들이 뭐 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몬스터 만물상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는 좀 오래되거나 인기가 없는 것들은 그냥 가격 조정을 해서 좀 낮추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그 이렇게 가게마다 특성이 있죠. 그래서 몬스터 만물상은 좀 그런 것 같았다. 물론 뭐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게임. 짠. 아 세턴 게임이 많네요. 네. 은영전. 은하영웅전설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은하영웅전설 PC판의 그 4편인가 3편인가 좀 인기 있었던 작품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은하영웅전설 이제 콘솔로 나온 시리즈 중에서 좀 할만하다고 알려져 그래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은하영웅전설인가요? 넘버링이 없이? 네. 아, 그 옆에 뭐 부제는 있는 것 같은데. 은하영웅전설 아닌가? 아니, 없어. 그 옆에 노란색으로 쭉 일자로 돼. 은하의 역사가 다시 1페이지로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코멘트군요. 네. 예. 그런 코멘트고 이 은하영웅전설 시리즈만 만들었던 회사에서 나온 작품이더라고요. 아, 그 PC판 만들었었던? 네, 예. PC판 만들고 이 이후에도 쭉 은하영웅전설 1변도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막 브라우저 게임도 만들고 소셜 게임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뭐 판권이랑 중간에 한번 그게 엇갈려서 이제 뭐야 온라인 작품 하나가 망했나 봐. 그때 엄청 흔들렸는지 그 뒤로 운영전이 그 뒤로 이제 개발사도 이제 지금 이거 찾으려고 들어가 봤다. 그러니까 22년도에 문을 닫았어. 아하. 대신에 이제 판권이나 이런 거는 21년도에 이미 춘소프트로 다 넘어가서 그래서 뭐 은하영 전설의 판권이 춘소프트로 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회사에 있던 그러니까 이거 개발사의 어떤 유지나 이런 거는 춘소프트가 받들어서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춘소프트도 힘들지 않나. 이제 얼마 전 그 닌다에서 그 풍레이실에 예, 보여주는 거 보니까 팬으로서는 반가웠지만 그냥 좀 만듦새나 모양새를 봤을 때 본인들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은영전이 나올 수 있을까? 게임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줘야 됩니다. 은영전은 사실 말씀하셨지만 PC판으로 전략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넘버링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당시에 은영전을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PC판을 구해가지고 몇 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삼국지랑은 차원이 다른 약간 조금 복잡함? 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래 플레이를 해보진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한번 해봐갖고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느꼈던 뭔가 내가 진짜 전술가가 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갖고 사실 은하영준 전설은 보이면은 구매할 때 이제 가격이 별로 안 비싸면은 그냥 막 집어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번에 아키바 갔을 때도 진짜 상태의 똥쓰레기인데 은하영준서 패미컴 버전 구매하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좀 정이 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은영전도 뭐 IP가 있는 대부분의 이제 게임들이 마찬가지지만 표지가 깡패입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다음 게임. 다음 게임은 유아쇼. 북대권. 네, 북도의 권입니다. 이건 뭐 말해 못 해. 네. 네, 북도의 권이고 이게 이제 그 특이하게 어드벤처 대전 액션? 아. 뭔지 아시겠죠? 네. 네, 대전으로 싸우는데 내가 어떤 그 진행 상황이나 자체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듯하지만 어쨌든 내가 커맨드 형식으로 이제 그 뭔가 선택해서 전투를 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고 이거의 그런 게임의 특징은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미 이 뒤에 아도도도도 하는 네, 애니메이션 크게 나옵니다.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뒤에 설명에 보면은 원작에 이미 그 잔인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품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이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네. 18세 이렇게 등급이 있나? 이때 전은령으로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네. 뭐야? 약간 핑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주의 해놓고 게임 속 애니메이션이나 메시지에 그 일부 난폭한 표현이 있지만 그 원작을 원작을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싹 빼는. 네, 예. 그런 식으로. 예. 어쨌든, 이제 반프레스토에서 나왔는데, 반프레스토가 또 저희랑 결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라고 해주시면 안 되죠. 아, 나랑 나랑. 예. 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세턴으로 나온 게 있나 모르겠네. 보니까 북도의 권이라고 하고 넘버링이 없는 거 보니까, 사실 당시에 북도의 권의 위상을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넘버링이라든지 조금 더 후속작에 나올 법한데, 북도의 권은 시리즈 작품이 따로 있죠. 따로. 전 약간 던전 RPG 같은 것도 있고 패미컴으로 이미 한 3편인가 4편까지 나왔을 거. 아. 그래서 아마 세턴에서 그 시리즈를 이어가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새로군요. 이후로는 오히려 대전 게임. 대전 게임의 명작들이 좀 있어요. 그쵸. 이제 북도의 권이어서 되게 싼마이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재밌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그 대전 액션 시리즈가 좀 있고. 요거는 이제 대전 어드벤처 인 걸로 이제 다른 작품인 걸로 그리고 시대가 좀 지나서 이제 북두 무쌍이라든지 아, 그렇죠. 좀 더 이제 원작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또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죠. 북두 무쌍은 아 이거 정말 콜라보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후속작이 따로 안 나오고 원작도 약간 좀 애매했던 것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아쉬워요. 네. 북두의 건 세턴판을 보여주셨고 아, 세턴판을 많이 사셨군요. 네, 네. 이거 한 번 갔을 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것들이 많아서 우르르 사왔습니다. 이건 뭐죠? 네메시스? 이제 위저들이 네메시스. 아,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위저들이. 네, 위저들이 안 살 수 없죠. 이게 저한테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그 위저들이 본사, 그러니까 서 시스템이었나? 서 테크였나? 이제 위저들이 시리즈 원래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만든 마지막 위저들이 시리즈인 것 같더라고. 의미가 있네. 네. 그리고 여기 일본에서 이제 들어오는 쇼에이라는 곳은 그냥 이식만 한 거고. 근데 요 게임 같은 경우는 그 3D 어드벤처 같은 그래픽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일반 위저들이랑 느낌이 살짝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차별점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아, 위저드 시리즈를 또 워낙에 좋아하시는 이솜님이고 네. 다 이제 보이면은 족족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지성으로 사는 것 같잖아.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콘텐츠 여섯 번째인데 네. 위저드리가 한 여섯 번은 나온 것 같아요. 아, 아니, 최소 여섯 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아, 아 여섯 개 이상. 여섯 개 이상은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익숙해진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 번에 살 때 막 시리즈로 막 사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게 또 수집하는 사람의 시리즈를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뭐 수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막 어떻게든 모으죠. 다음 게임. 다음 게임은 짜잔. 아, 요건 뭐 솔로.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약간 제가 솔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다룬 그런 게임인가요? 크라이시스. 아니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가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퀸넷이라고. 그 이스 만들다가 나온 사람들이 회사라고 전에 저희 이스 방송할 때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나와서 만든 이것도 이스. 거의 마지막 작품. 아. 네. 근데 그 회사가 그 아쿠토레이서라고 슈퍼패미콤판 게임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독특한 게 이제 도시를 키우는 그런 전략 모드가 있고 액션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시 키우는 전략 부분만 딱 따온 것 같은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의 이 장르를 개발했던 이력도 있고 무엇보다 이미 이때 이제 그 포퓰러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3D로 콘솔 게임에서 전략 게임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었던 때이다 보니까 좀 요 솔로 크라이시스도 그런 거 따라서 만든 게임인 것 같고 뭐 작품 자체는 그냥 뭐 그런 그럭저럭 그냥 그런. 네. 네. 근데 이때 이미 이 퀸넷 같은 경우는 좀 쓰러져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성 자체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도 나는 기대했다.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네, 이건 플레이하려고 샀습니다. 네. 아, 뭐 지금 보니까 세턴판 띠지는 그 옆에 전부 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한 문장씩의 코멘트들이 꼭 들어가나 보네요. 이거는 뇌의 뒤쪽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딱 그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나 보네, 띠지에. 네. 아, 그리고 이거 회사 이름을 잘못 얘기했는데, 퀸넷이 아니고 퀸텟. 퀸텟. 네, 퀸텟. 퀸텟이 맞습니다. 네. 다음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은, 짜잔. 아, 이것도 약간 네.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거는 링클리버 스토리라는 게임이고요. 이게 전혀 존재를 모르던 게임인데, 그냥 일단 액션 RPG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네, 탑뷰를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근데 이건 추천 받아서 샀어요. 추천을 받았다. 특히나 이제 게임을 그 속속들이 다 플레이해보던 해보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추천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요? 이거를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 혼나면서 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모르고 있다고요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약하시군요, 이솜님. 약간, 예를 들면 뭐 저기 레트로 카페 사장님이라든지 뭐 게임을 플레이하고 계시는 뭐 일행이라든지 아니 이 게임을 모르고 계셨군요. 약간 발끈해서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이게 정확히는 제가 RPG류를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액션 RPG든 전략 RPG든 그냥 RPG든. 근데 그런 걸 모으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놓치기엔 아까운 작품이다. 라는 뉘앙스여서 그래서 구매를 한 거지 내가 발끈해서 구매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일러스트의 느낌은 살짝 좀 미묘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일러스트 때문에 내가 안 샀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 표지인데 이제 아 이거는 뭐 내 취향은 아니겠다라고 넘긴 게 실수였던 거죠. 역시 사람도 게임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다 겪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아 인생까지 깨닫게 된 예, 이솝의 네,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짜잔. 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게임인데. 네 이거는 제목이 좀 복잡, 네, 좀 유치해요. 아 참마 초오이. 필살기 이름 아닙니까? 참마 초오이 발하리안. 발. 하리안. 하리안.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다 RPG라고 써 있네요. 네 이게 네. SRPG고. 샤니포스랑, 그니까 샤니포스 3에서 그 필드 부분을 3D가 아닌 2D로 바꾼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럼 샤니포스의 약점을 어느 정도 예, 극복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으려나? 네. 왜냐면은 사실 필드에서까지 3D의 필요는 없었거든. 샤니포스 시리즈 3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구매를 했고, 애초에 이거는 제가 뭐 리스트업에도 해본 적이 없고, 어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서핑하다가 이제 얻어 걸린 게임이었어요. 아, 얻어 걸렸다. 네, 어쩌다가 실수로 클릭을 했는데 뭐야 이거 세턴인데 모르는 게임이네.
근데 이게 저는 원래 칼 들고 방패 들면 사조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를 봤지. 뒤를 봤다. 뒤를 보니까 등짝을 보자. 예, 너무나 내가 해보고 싶은 게임인 거야. 어. SIP지고 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다. 이건 나름 좀 비싸. 십몇만 원에. 어 그래요? 어 세통 게임 치고는 고가네. 왜 라벨이 없지? 아 다시 사야겠네요. 라벨이 있는 걸로. 아, 아, 안에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아, CD는 꼭 복사 CD 같이 생겼네요. 다음은 짠. 어, 아랑전설. 네, 페이터 오브 퓨리 아랑전설입니다. 1탄인가요? 네, 1탄이고요. 1탄은 이식작극이죠. 네. 네, 메가드라이브로 온 게임인데 이걸 굳이 왜 샀냐? 왜 샀냐? 네, 이게 그 제 샤이니 포스 2와 맞바꿔진 게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사주셨는데,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아, 내 아들이 만족할지 어떨지 모르겠다. 어. 그래서 백화점 그 점원한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은 다른 걸 바꾸고 거다. 올 거다. 그래서 2만 원을 손에 꼭 쥐고 이걸 들고선 바로 가서 샤이니포스 2를 사왔었지. 아, 그런 추억이 있어요. 퓨지는 처음 보는데. 네. 일단은 저 주인공 3명 테리와 이제 앤디 이제 히가시로였나 제가. 네. 예, 조의 저 약간 리얼한 얼굴들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 그 표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 표지 이뻐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드라큘라 백작은 누군가요? 예, 기스겠지. 기스겠지. 네. 꼭 드라큘라 백작처럼 나왔어. 진짜 올백머리에다가 이빨도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뾰족해. 어. 네. 이거 이식도 꽤 괜찮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보다는 이 후속작 아랑전설 2가 이식이 아. 메가드라이브판 이식이 뛰어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투도 혹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아 그거는 내가 교환했었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너무나 상태 좋고 어. 이제 뭐랄까 그런 필이 있어 나는. 어. 나는 언제나 구매를 할 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약간 봤는데 나를 부르는 것 같다 그러면 사야지. 아, 나를 부르는 것 같다. 네. 이솜님 저를 봐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다음도 메가드라이브입니다. 다음은 이건 제네시스. 아 북미판. 네, 북미판 네. 메가드라이브 게임이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소닉 스핀볼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우연한 기회에 플레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판 말고 메가드라이브판도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거로 플레이를 했고요. 이 너무 재밌게 했어. 아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원작 소닉이 사실 뭐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도전 형태의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핀볼이잖아. 생각보다 이것도 이제 약간 도전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냥 생각 없이 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주구장창 이것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장르가 뭐죠? 이건 스핀가 그 핀볼. 핀볼. 핀볼 아. 게임인데 그 공이 소닉인 거야. 아. 네. 근데 이 게임이 어, 기발하네. 그 그래픽이 그냥 조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회사 이름이 세가 아메리카. 인스티튜션. 인스티튜트. 네. 뭐, 그런 이름이었어. 거기가 막 마크 소니도 있고 그랬던 아~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마크 소니가 만든 건 아니고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고 이게 이제 북미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래픽 스타일이 네, 일판의 그런 감성은 아니에요. 아, 표지만 봐도 일단 네. 지금 근데 예. 재미있었다. 예, 뒷장도 보시면은 가관입니다. 뒷장은 이제 뭐가 들어있는데 예. 이게 안에 원래 내용물인데 예. 이거가 그 내용물이 포함된 버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꺼내놨죠.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네, 북미판까지. 네, 이거는 7만 7천 원에 샀는데 뭔가 그 감가상각이 전혀 어. 일어나지 않은. 왠지 싸게 산 것 같아요. 예. 예. 만족도가 그냥, 높은. 네, 원래 그 당시에 나왔던 가격대로 산 느낌. 그래서 기분 좋게 샀습니다. 네, 북미판 소니 스핀볼. 그리고 메가드라이브 다음은, 마지막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마천의 창멸이라는 이것도 유치한 제목에. 아, 저분은 목이 잘려가지고 약간 참수 되신 분이신 건가요? 아니, 아닐 거야. 어. 근데 이거는 저도 스토리는 몰라요. 어.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RPG겠죠. 네, 이거가 제가 얘기했었던 5만 N을 5만 원으로 착각해서. 아, 이게 그거야? 네, 그 문제의 작품이야? 네, 그 문제의 작품이고. 50만 원짜리를 5만 원인 줄 알고 산 거. 그렇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토리가 궁금한 작품이고 플레이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었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투 화면이 꽤 멋있어 보여요. 예. 네. 이 당시에 드림캐스트 스타일의 그래픽을 취하면서 드림캐스트의 몬스터들이 조금 땅깔막한 뭐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되게 리얼한 리얼 느낌이 그래픽,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 찾았었는데 가격이
사실 이거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할 수도 있었어요.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버전은. 근데 실수로 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좋은 상태에 5만 원이래. 네. 사야지. 하지만 50만 원이었죠. 그쵸. 예. 우와,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누가 실수를 올렸나? 무슨 구매를 했는데 내가 실수했다. 아무튼 뭐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마천의 창렬이었고요.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예, 요거는 짠. 뭐죠? 세가 가가라는 작품의 한정판입니다. 거꾸로 드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세가 가가. 네. 예, SGG죠. 예. 네, 요거는 이제 내용물 한번 까서 보여드리고 예. 싶어서. 예, 게임이 어떤 게임일까 당시에 좀 궁금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실물로 보게 되네요. 네, 한정판인가? 이건 한정판입니다. 아... 그리고 게임은 그냥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거? 오! 티셔츠가? 티셔츠? 아! 오, 이런 게 있었네. 네, 이건 입어봐야죠. 네, 이거는 다음에 네. 제가 입고 출연을 한번 해보도록 세가 하겠습니다. 세가 나가. 네. 어, 티셔츠가 들어있는지 몰랐네. 어. 그 다음에 이건 드림캐스트 네. 게임이기 때문에 드림캐스트 패키지가 이렇게 아 드림캐스트 패키지 좀 두껍네요. 뭐 생각보다 어. 아 근데 이게 특별히 두꺼운 아, 것 같아요. 한정판이어서 네. 좀 두껍게 나온 것 같고 네. 안에 패키지와 이제 설명서 심플하게 패키지는 엄청 심플하네. 네. 여기 또 CD는 두 장 들어가게 생겼는데 한 장만 그러게 한 장만 불안하게 아, 뭐 원래 있는데 없는 건가? 아 디스크 한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아 다행이지. 네. 아 보통 디스크 한 장이지만 뭐 옆에 이제 뭐 조그맣게 보너스 CD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사운드 트랙이 예, 있는 것도. 그게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 예. 아니야. 여기 디스크 한 장으로 써 있어. 이거는 다음은 다이어리 같은. 다이어리. 예. 아, 이 다이어리는 사실 아. 노피디한테 필요한 건데. 아. 이거 주면 쓸래? 아직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절대 저 위에 저 로고 때문에 안 쓰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 아닙니다. 왜? 이거 누가 봐도 뭔가 좀 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뭔가 미로 그린 것 같고. 누가 봐도 세가가 같습니다. 옆에 다음은? 뭐죠? 탁상용식인가?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인가 뭐지? 아! 아! 오! 우와! 야 이건 귀하다! 응 이거 너무 괜찮은데? 우와! 세가 마크3, MD, 세턴, 드림캐스트, 세가가가 패치들이 다 들어있는데 너무 이쁜데요? 야 이거 괜찮다! 응. 이건 의미가 있지! 약간 그리고 세월의 흔적처럼 뭔가 약간 색이 바랬어. 그 느낌이 더 좋아. 어 이거 괜찮다. 이거 한정판 실례지만 가격 얼마 정도 주고 사셨나요? 그 11만원인가 12만원 주고 그 정도면 살만하지. 이게 사실 아키바 갔을 때 산 건데 네. 이게 소개를 못하고 있었던 그거거든요. 아, 11만원이면 거저지 사실. 정도... 야, 이 배지만도 뭐 한 5만원이면 사겠다. 이 배지만. 너무 배지 너무 이쁘다. 티셔츠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 또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아, 빈 예. 공간을 메워주는 아주 소중한 완충제. 이거 없으면은 구성품 빠진 거야. 그렇지. 이런 게 또 하나하나가 이제 컬렉터들한테 중요하거든요. 아, 나는 별로 안 중요한데 저는 진성 컬렉터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세가 가가 한정판 아, 마지막에 보여줄 만큼 굉장히 조금 예 구성물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가치가 있는 예 그런 한정판이 아니었나. 아, 뜯어보고 너무 이렇게 만족한 한정판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안 뜯잖아 그리고. 예. 첫 번째 게임 네. 짜잔. 요건 뭐죠? 온인가? 네, 온이 네. 파이브입니다. 파이브. 네, 그러니까 이게 5탄까지 나왔어? 이게 GB로 게임보이로만 아, 1탄부터 5탄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지금 1탄을 제가 그때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알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재밌어? 그럭저럭. 그러니까 막 되게 재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소장 가치는 있겠다 해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나마 제일 싼 게 45,000원짜리 파이브 오니 파이브고 나머지는 다 10만 원이 넘더라. 다 비싸요? 네. 아, 이유가 있나? 우리나라에서 구하려면 10만 원이 넘고 아마 일본 가서 싼 거 어떻게든 찾아서 구매해도 한 개당 한 6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인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찍히지 않아서 그래서 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게임보이 쪽 게임들이 많이 비싸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슈퍼패미컴 아니면 메가드라이브 이때보다 게이머들이 좀 더 많아진 시대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린이였던 사람들이 지금 막 엄청 구매력이 한창 높을 때거든. 그래갖고 이게 비싼 게 아닌가. 네, 그나마 요거는 좀 가격이 이제 제가 가는 레트로 카페 같은 경우는 가격 한번 붙이면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붙여지고 꽤 오래 지난 거라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구매를 했지만 45,000원에 아마 지금 이거 이 가격에 구매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게임보이 RPG들이 그냥 아무래도 휴대기로 나오고 또 그 당시 기술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좀 약간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아기자기한 네. 맛에 사는 거예요. RPG인데 진짜.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가지고 또 그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니파이브였고요. 네. 다음은 타람쥐 크죠 때 집 같아 타람쥐 크죠 때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다람쥐 구조대의 이제 패미콤판이거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2고 이제 1편이 따로 있습니다. 네, 1편이 있고 1편이 워낙 인기 있어서 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 2 다 해봤고 근데 기억에 뭐가 1이고 뭐가 2인지 잘 모르는 나도 네, 분명히 1, 2 다 해봤거든.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근데 이게 그 패미컴 후기에 나온 작품이어서 그런지 가격이 비싸요. 이것도 이제 저는 그나마 이게 상태가 일부 이제 이슈가 있어갖고 40만 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40만 원이요? 네. 근데 이게 상태가 온전했으면 얼마였겠어? 한 6, 70은 되겠네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것도 좀 비싸게 주게 샀기 때문에 네.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캡콤이었네 제작사가. 네. 그리고 네. 상태가 엄청 좋아요. 그러네. 네. 언뜻 봐서는 이제 하자를 느끼기 힘들 만큼. 근데 이거 꺼내면 안 됩니다. 이제. 왜죠? 네, 여기 뭐 덜렁거리는 게 있어갖고. 혹시 상태가 안 좋다고 한 게 게임이 구동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야. 내가 이거 테스트 해봤어. 아 돌려봤나요? 네, 네. 뭐 매뉴얼이 한 장이 찢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 여기 바코드가 원래 없던 바코드 스티커가 붙여있는데 이걸 아주 잘 떼면은 멀쩡해질 수 있지만 안 돼.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리스키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네가 감수하고 사겠다 그래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지펜데일 2. 이게 네. 재밌어요 게임. 게임 엄청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이게 되게 잘 만든 게임이고 맞아요. 뭐 이 당시 캡콤이라고 하면 사실 아케이드 쪽에서 워낙에 강세였던 회사기 때문에 뭐 패미콤 시장에서도 캡콤이면 믿어준다 뭐 이런 거는 힘들 수 있는데 이 작품만 봐도 캡콤의 기술력이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실력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롱맨을 만들었구나 캡콤이. 패미콤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는 캡콤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죠. 칩앤데일 패미콤판이었고요. 2탄. 다음은 타이니툰. 예, 어드벤처. 이것도 진짜 네. 재밌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잊을 수 없죠. 이것도 1, 2가 있고 네. 이거는 1편이고 이 당시 이제 간나미 시절. 간나미 코나미. 네, 코나미 시 코나미의 작품이고요. 이게 그 루니툰즈가 있고 거기는 캐릭터를 그 SD로 귀엽게 표현한 게 타이니툰이었더라고. 나는 그거 구분을 못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거는 타이니툰 어드벤처. 그게 원작이 플레임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거 시리즈 스필버그가 만든 거? 진짜? 응. 타이니툰 그래요? 시리즈를 스필버그가 만들었어요. 그건 몰랐네. 뭐 제작에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이 원작의 그 마지막 화쯤에 가면은. 그 스필버그가 나와갖고 막 진짜? 이렇게 막 개발 제작에 대한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그랬었나?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걸 알고 보니까 왠지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아 그리고 지금 봐도 이거 지금 제 8살 딸한테 보여주면 당연히 이 캐릭터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표지가 너무 이쁩니다. 네, 분홍색에다가 무엇보다 상태 자세히 보시겠어요? 상태도 꽤 괜찮네요. 네, 거의 신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다만. 앞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어쨌든 거의 신품급에 이걸 88,000원에 구매를 했다. 아, 88,000원 네.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네, 너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작품도 워낙에 좋아했었기 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건 너무 어려워갖고 게임이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한 번도 못 깨본 것 같아.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 네. 다음은 짜잔. 아 파판 1, 2 네 파판 예. 1, 2 이게 그때 우리 그 파판 여기 뒤에 장식을 할 때 이거 없어갖고 막 궁시렁대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이게 파판 1, 2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파판이나 판타지 그 이게 4가 나올 때쯤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패미콤으로서는 사실 거의 이제 그 스퀘어 에닉스의 그러니까 스퀘어의 마지막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임이고. 이게 원래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 로고가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4가 처음으로 깔끔하게 바뀌면서 이 작품도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바뀐 그 첫 작품이다. 네.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 1 and 2의 새로운 타이틀로는 이게 처음이다. 네. 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 뒤에 보면 이제 원래 타이틀이 그쵸, 어땠는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중구난방이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사실 나는 이런 중구난방일 때가 더 좋아. 파이널 판타지 3도 2랑 아마 비슷한 폰트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1, 2 같은 경우에는 팩 하나에 이제 1, 2가 다 들어있는 건가요? 맞아요. 예. 팩 하나에 다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꺼내서 보여줄만 한 게
이게 특징이 안에가 되게 허술해요. 이게 그 플라스틱 꽉 같은 게 없어서 네. 이걸로 이제 높이를 보충. 이것도 구성품입니다. 네. 저거 없으면 또 가격이 최소한 만 원은 차이 날 거야. 그렇겠지. 네, 최소한. 네. 플라스틱 꽉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네. 딱딱 팩 사이즈로만 있어가지고. 아 너무 이뻐. 하얀색에다가 원투. 그리고 일반적인 페미컴 그 패키지 아 팩 사이즈보다 좀 크잖아요. 네 맞아요. 예 패키지 자체 아니 저 카트리지 자체도 네, 살짝 큰 그런 네. 사이즈고. 그다음에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공략집이 안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생각보다 두껍고 매뉴얼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공략집이죠. 네 공략집인데 예. 사실 우린 필요가 없지. 네. 아 어쩌면 전 필요할 수도 있는 게 제가 파이널 판타지 1 리메이크 작품을 PSP로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막혀서 못 깼어. 마지막에? 네. 막힐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가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 진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래갖고 좀 억울한 네. 예, 공략집 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되새겨봐야겠습니다. 사실 1 and 2를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게 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뒤에 이제 진열장을 파판으로 해놓으면서 아 1 and 2가 빠져있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인지를 하고 이솜님이 아 그걸 사야겠다. 아, 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정작 구매하고 나니까 뒤에 이제 진열장이 이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그나마 이 상태가 아까 보셨겠지만 안에 그 보충제가 너무 수족법. 부족해서 이 꽉이 이 정도 상태도 그 되게 희귀하대요. 이렇게 눌리거나 네. 찌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건 상태가 좋은 거여서 이거는 13만 5천 원 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네, 파이널 판타지 1&2까지 네. 해서 페미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다음은 짠! 닌텐도 64로 넘어왔습니다.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 제국의 그림자. 제국의 그 섀도우 오브 더 엠파이어. 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스타워즈가 90년도 중반에 한번 복각된 적이 있어요. 영화가. 영화 복각이 아니고 리마스터지.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인형이나 아니면 그림으로 대체했던 거를 CG 입혀갖고 중간에 한번 새로 나왔거든. 네. 그때 그걸 기념해서 같이 나온 미디어 웍스, 그러니까 미디어 전개물 중에 하나예요. 아~ 소설도 있고 만화인가? 하여튼 소설 있고 그 다음에 게임도 있고 그래서 그 소설 내용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닌텐도 64로 나온. 네. 예. 근데 이거는 원래 생각이 없다가 이거를 좀 명작으로 치는 그런 그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갖고 이건 사야지 해서 가격이 엄청 쌌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격이 어딘지 28,000원. 싸다. 상태도 트리플 A급인데 닌텐도 64 게임들이 되게 싸요 지금.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다. 네, 좀 있으면 이것도 비싸질 수 있어요. 그래서 28,000원에 구매를 했다. 구매를 했다. 이 장르는 뭐죠? 이거는 이제 그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 도구 파이팅? 개싸움. 네. 그러니까 그 비행선 네. 조종하고 우주 비행선 싸우고 그 조종해서 싸우는 그런 건데 근데 그것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플레이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명작이래 이래서 산 거지 내가 알고 산 건 아닙니다. 뭐 이솜님의 구매 물건 중에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플레이나 뭐 어떤 게임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쵸. 명작이래 패키지 디자인이 이쁘네 아니면은 RPG를 모으시면서 이런 게임이 없으셔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도발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다음 게임은 짠짠 파이어 무쌍 파이어 3DS판이네요. 네, 3DS판 파이어 엠블렘 무쌍입니다. 프리미엄 박스 한정판인 것 같아요. 한정판이고요. 원래는 이게 그 스위치 버전을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스위치 버전에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레트로 게임 살 때 강하게 드리는 충고가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오면 없다. 가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거 한 방 당한 게 이거였어. 무쌍. 이거 레트로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스위치 버전 한정판이 있어서 아 이거 나중에 가서 사야지 하고 다시 갔는데 없어. 스위치 버전 없고 3DS밖에 안 남아있다. 아... 그래서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 스위치 버전은 이미 플레이를 해봤고 3DS 버전은 오히려 안 해봤거든. 그래서 오히려 잘 됐어 라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이거 게임도 은근히 재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엄청 재밌게 했어요. 예. 예, 무쌍이 이제 당연히 스토리는 볼 거 없고 게임 플레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삼국지의 그 무장들이 하는 거를 보는 거랑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즐긴 그런 시리즈였어요. 한정판. 네. 다음은 초록색입니다. 엑스박스. 제가 잘 구매하지 않은 엑스박스 360 게임이고요. 슈퍼로봇 대전 XO. XO? 네.
이거가 그 스포러브 대전 GC의 이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식판? 네, 그래서 360으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슈퍼러브 대전 시리즈고, 요 같은 경우는 평가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네, 애매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슈로데 시리즈를 놓친 것들이 좀 있어요. 임팩트, 뭐 GC, XO, 그 다음에 드림캐스트판 알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안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좀 채워나가려고 지금 하던 중에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네,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려면 10만 원이 기본 넘고 11만 원, 12만 원? 그런데 일판으로 구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옥션으로 구매를 해서 조금 싸게 구매한 그런 작품입니다. 앞에 XO라고 부제가 달려있는데 네. X는 그 엑스박스 때문에 X를 붙인 걸까요? 엑스박스 360에 어떻게든 그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360에 이제 네. 0이랑 X랑 해가지고 XO지 않을까? 잘 몰라. 잘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데 근데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3D로 연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슈로데 시리즈랑은 사뭇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엑스박스 진영으로 슈로데가 나온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진영으로 이거 나온 게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네. 제가 슈로데를 즐겨 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나온 걸 보면은 뭐 슈퍼 패미콤, 플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엔 뭐 스위치 이렇게 나왔는데 슈로데 배경으로 타이틀이 있는데 그 패키지가 초록색이어가지고 예, 되게 좀 예, 신선해서 좀 신선하죠. 예, 이런 이제 조합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타이틀에도 초록색이 가득해. 그러니까 네. 예. 이게 또 약간 그 콘솔 이제 메인을 이제 또 반영해주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클라이언트를 반영해주는 그쵸, 그쵸, 예, 마케팅이죠. 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근데 이때는 그 MS가 약간 좀 일본 쪽 개발사들을 모셔가는 입장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서로 윈윈인 전략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물론 그 서로에게만 윈윈이고 결과적으로 둘 다 루즈 였었지만 360 때는 그렇죠. 네. 일본 뭐 일본 시장에서 네. 네. 최근에 또 이제 게임 패스 쪽에 뭐 세가라든지 입점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MS 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여전히, 시장을 뭐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최근의 행보죠. 그러니까 네. 한국 시장도 좀 잡아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예. 이제 닌텐도를 벗어나서 예. MSX. MSX 판. 예. 요거는 이제 일촌 법사의 제목이 좀 되게 웃겨요. 돈나 몬다이 뭐 이런 일본 그 방언인데 네. 이거나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 일촌 법사 시리즈는 그냥 그래픽 보면은 아 이 게임 하고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저도 같아요. 이거 그래 뒤에 보니까 알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재믹스로 좀 즐겁게 했었던 그때는 이제 핫팩으로 즐겼지만 어쨌든 그 플레이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뒤에 카시오라고 써 있네요. 네, 카시오는 그냥 퍼블리셔. 퍼블리셔. 네, 퍼블리셔고 구매 이거 제작 자체는 아 일촌 법사는 카시오에서 만들었나 보다. 일촌 법사는 카시오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마 이제 이게 그 퍼블리싱만 한 게 있고 직접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도 다음 이제 작품은 카시오에서 그 출시를 한 건데 모아이의 비보라고 이게 되게 퍼즐 게임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그냥 지금 봐도 좀 머릿속에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아 저는 MSX 게임 하면은 되게 큰 패키지에 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쵸, 약간 그쵸. 패미콤 사이즈로 네. 패미콤 그 당시 팩 사이즈로 이렇게 나온 이제 패키지는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카시오에서 출판한 거는 다 이런 식이에요. 아 규격이 통일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MSX 네, 게임들이. 네, 네. 아, 중국은 아마 그냥 그 MSX는 PC 게임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PC 시장이 되게 패키지가 멋대로였잖아요.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었고 그나마 이제 카시오에서 약간 통일성 있게 본인들이 그 퍼블리싱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내줬죠. 그래서인지 그 앞에 숫자들도 딱 정갈하게 뭐 32, 네. 막 아까는 아까 보여준 게 30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까지 해놨어요. 네, 네. 이게 30번이고 아까 보여줬던 32번.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요거는 짜잔 현자의 돌이라는 작품인데요. 요거가 아마 이게 카시오 게 아닐 거예요. 카시오에서 퍼블리싱하고 개발 자체는 뭐 코나미나 뭐 이런 데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다의 전설이랑 같은 해에 나왔거든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제다의 전설에서 그 던전 부분 있잖아. 그거랑 빼다 박았어. 아 빼다 박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100개의 시간 없었던 거잖아. 같은 해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뭐랄까 내가 생각한 건 어딘가에 누군가 생각해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태양 아래 뭐 새로운 것은 없다. 네. 예. 뭐 그런 거 마냥 뭔가 동시기에 이 선구자들이 아 서로 막 아이디어 싸움 했었던 이 시절이 되게 독특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다가 2월쯤에 나왔거든요. 이건 월 연말에 나와서 이건 베꼈다고 볼 수도 있고 뒤에 나온 사람이 무조건 의심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라서 그렇죠. 이거 출시를 내가 못 찾아갖고 그래서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전 게임 자체는 처음 보는 게임이어서 네 이것도 이제 저는 해본 기억이 없고 그냥 칼시오 이 패키지가 이쁘니까 이 시리즈로 좀 네. 구할 수 있으면 카쇼 시리즈 네, 네. 좀 구해놓자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한 건데 이거는 다 구해서 넘버링 순으로 따따따따 꽂아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예. 패키지가 그냥... 일단 크기가 뭐 규격화돼 있다고 하니 예. 이게 그 선 서른 몇 개나 되는데 예. 내가 구할 수 있을런가 예.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 돈이 아니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걸로 이제 마성 전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ER 쿵푸도 있고 네. 아 그런 것도 소장 가치가 있잖아. 그렇죠. 예. 네. ER 쿵푸 같은 경우는 코나미에서 만든 건데 이제 카시오에서 출판을 했었고요. 아키바에 가서 네. OST를 싹쓸이 오신 뭘 또 싹쓸입니까? 네 이번에 아키바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사실 뭐 간 사람들마다 각자의 목적이 있겠지만 이 수업은 이제 레트로 게임 네. 저는 이제 OST를 주로 구매를 하려고 갔었고 세간에 좀 잘못 알려진 게 노피디가 이만큼 샀다 네.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산 물건들을 좀 꺼내면서 같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봐봐 딱 봐도 봉지 하나입니다. 양이 얼마 안 돼요. 이게 근데 CD가 이만큼 쌓여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많은 거긴 해. 꺼내보겠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네. 끝도 없이. 끝입니다. 사실 뭐 OST가 이제 레트로 게임이랑은 달라서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거 샀다 라고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첫 번째부터 끝판왕이 나왔네요. 파이널 판타지 1, 2 합본 OST거든요. 아 1, 2 합본이면은 네. 이게 뭐 언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제일 유명한 게 패미컴으로 나왔던 원투 합본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인기가 많더라고. 예, 그냥 이뻐서 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아, 이뻐서 산 게 또 나왔네요. 예. 아, 웅자마 래퍼. 파라파 더 래퍼죠. 아, 웅자마 예. 래퍼가 아니고. 웅자마 래퍼는 이제 후속작이고. 아, 후속작이야. 예. 이것도 그냥 예 어렸을 때 플스로 재밌게 했었던 게임. 또 리듬 게임이라서 기본적인 OST의 음악에 이제 지름 보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약간 예. 리듬 게임인데 힙합을 메인으로 한 그것도 애니메이션을 곁들인 말 그대로 이제 래퍼니까 예, 팝 하라파더 래퍼니까 플스에 이제 리듬 게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어서 이뻐서 샀습니다. 다음 이거 왜 샀지? 킹오파 96입니다. 96이야 또? 96 제일 많이 했던 게 혹시 96편이니까? 아, 이게 킹오파는 왜 옛날 거 OST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97도 이렇거든요. 95도 그렇고 약간 좀 디자인 자체는 별로긴 한데 약간 이거 공 CD 싸면은 보통 저런 디자인이 기본이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거 복제품 아니야? 타워 레코드에서 샀으니까 복제품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 그냥 제가 킹오파 뭐 95, 96, 97, 98 정도까지를 오락실에서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그걸 보이면은 사긴 하는데 이번에 96이 없던 게 이제 있길래 그냥 하나 샀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다음입니다. 예. 아, 네. 삼국지 2입니다. 아, 삼국지 2. 예. 그 우리 클라크 군이 제일 재밌게 했다는 예. 시리즈. 삼국지는 이제 3가 제일 재밌게 했는데 3를 먼저 샀고 이제 3를 샀으니까 샀는데 또 2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근데 네. 이 삼국지 3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네. 2를 저도 살 때 제일 먼저 샀었거든요. 네. 게임을 메가드라이브 버전으로 샀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디자인이 너무 이쁜 거야. 맞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당시에 그 코에이의 그림이 일러스트. 예.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뭔가 회화적이잖아. 맞아요. 약간 이게, 좀 예술 작품 느낌도 있고. 맞아, 맞아. 예. 거의 예술 작품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예술 작품 느낌이라서 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술 작품. 다음입니다. 아, 페르소나 3. 아, OST. 페르소나 3. 예. 사실 제가 페르소나 3를 엔딩 못 봤거든요. 야, 일러스트 봐. 제가 OST를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를 이제 실제로 넣고 CDP로 듣는 그 느낌도 있지만 일단 CD 프린팅 자체가 이쁘게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 노피디가 OST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CD 프린팅. CD 프린팅. 특히 스퀘닉스가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워낙에 그 음악이 좋기로도 또 소문난 프랜차이즈기도 하고 이 게임을 엔딩을 안 봤어도 그 너의 기억
예, 그 노래 하나만으로도 OST는 살 가치가 있다. 오, 예, 예, 라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사실 페르소나 시리즈가 이게 신화의 시작이 3부터잖아요. 그렇죠. 예, 예. 1, 2도 매니아들이 있긴 하지만 3부터 밴드 기반의 배경음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리메이크를 또 굉장히 기다리는 작품 중에 하나여서 팬들이 예, 3, OST 그냥 샀습니다. 하지만 나온 거는 진저진전생 3였다. 다음입니다. 아, 요것도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앨범인데 패미컴 35주년 기념 앨범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예. 닌텐도 스토어에서 사셨나요? 아니요. 이거 타워레코드에서 아, 이것도? CD 프린팅 예술입니다. 야. 예, 패미컴 모양으로 되어 있고 CD가 두 장인데 뒤에 보면 이제 패미컴 디스크죠? 예, 패미컴 디스크 모양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패미컴 핫팩에 항상 들어있었던 마이스 클라이머, 뭐 찰리의 서커스 등등 저용량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의 BGM이 원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OST죠. 어레인지 버전이 아니고? 어레인지 버전 아닙니다.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뿅뿅음, 전자음. 어레인지 하면 이 음악들은 어떻게 나오지? 그런 음악들도 CD도 있거든요. 아,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웬만한 음악 다 있고 특히 스퀘닉스는 어레인지만 해도 수십 장이 돼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리고 원음이고 패키지가 이뻐서 이뻐서 샀다. 패미컴 뒤에도 이제 컨트롤러 모양으로 이제 디자인이 이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많이 듣잖아요, 노피디님은. 맞아요. 예, 전 실제로 들으려고 사니까. 아, 예. 이거 루로우리 켄신 송즈라고 써 있네요. 이거 왜 샀냐면은 저희 중고등학교 당시 루루모리 켄신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애니를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이 CD가 제가 있었어요. 그 복사품이었죠.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샀습니다. 아, 복사품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 복사품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어린 시절에 추억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애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이제 켄신 성우라든지 카오루 성우들이 직접 노래를 불렀어요. 아, 성우들이? 성우들이 직접 한 곡 한 곡 본인들 노래도 부르고 듀엣도 부르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게 들었었던 음반이어가지고 이제 오리지널이 있길래 그래서 샀습니다. 아, 이때 그 바람의 검신 노래들 노래방에서 진짜 열심히 불렀습니다. 노래방에 있어? 그럼요. 아, 그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 근본이죠. 네. 삼국지 3. 요걸 먼저 사고 2가 보이길래 2는 그냥 얻어서 산 거고 사실 요걸 보고서 제일 반가워했었죠. 아, 이 진짜 3 같은 경우도 되게 돋보이는 그 아트를 하고 있잖아요. 띵작입니다. 진짜 여포로 대표되는 네, 3 이제 일러스트가 워낙에 멋있게 나와서 그래서 그 게임성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칼라감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글판이 이제 3가 보급이 되면서 그래서 3를 좀 더 많이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면 됩니다, 이런 건. 아, 그리고 음악도 진짜 좋아요, 성시들이. 예.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야. 예. 이게 되게 웃긴 게, 앨범이니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니까, 이런 그림 일러스트나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 쪽엔 지도가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성시들이. 메가드라이브판에 지도가 들어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이라서, 그래서 샀습니다. 예. 예, 세계수의 미궁 OST입니다. 1편인 것 같아요. 아. 예, 이번에 리메이크가 또 확정이 되고 6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고 음악도 꽤 좋은 편이어서 샀는데 이게 보니까 CD가 두 장인데 똑같은 음악을 하나는 이제 DS 전용 DS판 음악이 들어있고 뒤에는 PC88? 아, 예, PC로도 나왔었나 봐. 예, PC로 나왔었나 봐. 정확히 모르겠는데 PC 엔진판은 아닐 거고. 네, PC 엔진판은 아니고 이번에는 그 컴퓨터 라인업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나왔었나 보네. 네, 음악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리스트업도 동일한데 이제 버전이 다른 음악이 들어가 있고 뭐 세계수의 미궁 게임 자체를 워낙에 좋아했어 가지고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절대로 OST를 허투루 사지 않습니다. 뭐 이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재밌게 했었던 게임, 음악이 좋았었던 게임, 그런 게임들 위주로 사기 때문에 뭐 사치를 한다거나 과소비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솝 저격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 다음 게임입니다. 아, 많은 JRPG 팬들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는 예, 옥토패스 트래블러 2 OST입니다. 유튜브에 성악가들이 노래 부른 파트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커버를 하더라고 요즘에는. 아, 워낙에 음악이 또 좋은 게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커버한 거를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원은 따라가진 못하거든. 원 오리지널이 항상 최고고 옥토패스 트래블러 원은 저도 이제 OST를 구매를 했었는데 항상 이 CD 프린팅에 주인공이 8명이니까 네. 8명이 이쁘게 프린팅이 되어 있거든요. 2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고 게임도 워낙에 잘 나오고 음악에 뭐 말할 것도 없어서. 사실 옥토패스 트래블러 하면은 그 전투 음악이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정판에도 사운드 트랙이 있는데
그거는 전투 음악만. 맞아요. 예. 심지어 전투 음악도 이제 보스전으로 들어갈 때 그 트랜지션 이런 버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하면 완전 완성품일 텐데. 맞아요. 어때? 내 거 살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판에 들어가 있는 그 짜투리용 OST는 OST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게임 니어 오토마타. 아 네. 이것도 음악 좋죠. 이 게임도 워낙에 음악이 좋기로 유명하고 오리지널 버전은 제가 OST를 이미 갖고 있어요. 오토마타 어레인지 앤 언릴리스트 트랙, 그러니까 어레인지 되고 공개되지 않은 음악들 트랙 버전의 CD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 어레인지 음악 안 사거든요. 알잖아. 오리지널만 사는데 니어는 샀습니다. 예, 워낙에 음악이 좋아서. 야, 이 꼰대의 마음까지 흔들어버린. 예. CD 두 장으로 조촐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스퀘어엔엑스답게 프린팅은 굉장히 곱게 되어 있고. 예. 음악 어레인지판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예, 이미 들어봤는데 좋아서 그래서 샀습니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요. 맞아요. 분위기를 예. 연출하는 음악의 느낌. 다음입니다. 삼국지 대전 OST. 너 이거 너 별로 안 좋아한다며. 삼국지 대전을 재밌게 했어요. 그치, 재밌게 그치. 했고 예. 그냥 갔습니다. 예. 오락실에서 들으면 예. 음악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워서. 어. 예, 음악 사실 진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DS 버전 OST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오락실 버전이란 말이죠. 어. 뭐 1.0, 1.1 버전이라고 써 있는데 오락실에서 시끄러워서 음악이 안 들려. 근데 그냥 삼국지 대전이라고 썼습니다. 넘어갈게요. 언제는 예. 뭐 방금 전에 그 사치 어쩌죠 그러더니 페르소나 4 OST입니다. 와, 아, 이거는 예. 이 시리즈를 해본 사람이면 안 살 수가 없는. 네. 3도 샀고 5를 제일 먼저 산 것 같고 3 이번에 사면서 4도 그냥 같이 옆에 있어요. 3랑 4랑 같이 옆에 이제 있길래 4도 제가 엔딩을 보진 못했지만 그냥 샀습니다. 시드 프린팅입니다. 네, 예술 아닙니까? 예. 예.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워낙에 또 음악이 또 좋은 시리즈여가지고 예, 그리고 5를 샀고 이제 아 3를 샀는데 4를 안 사는 것도 이제 시리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거 저 엔드 못 봤거든요. 심지어 플레이도 얼마 안 했어. 근데 그냥 일단 하얀색이고 이게 중고인데 1200엔에 팔고 있더라고요. 어 싸네. 싸서 샀습니다. 아 싸서. 예. 싼 거는 뭐. 열어보면은 진짜 그 깔끔함의 정석. 예. 흰색 바탕에 그냥 1번 2번 트랙이라고 써있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OST 이런 것도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깔끔한 게 최고인 경우들도 있어. 화이트. 예. 특히 파파 세븐 CD 오리지널 CD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마크 하나 딱 아, 그렇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깔끔함이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디자인한 것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제가 플레이를 실제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싸서 샀다. 1200엔입니다. 1200엔. 살만하잖아. 12,000원이면 살만하지. 다음입니다. 아,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게임 시리즈의 음악을 모아놓은 아. 이제 닌텐도 공식 앨범이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마리오도 영화가 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리오가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CD 프린팅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마리오 그 죽을 때 깔끔함의 정석, 네, 깔끔함의 정석 이런 데 통하는 거죠? 캡처 하나 그냥 박아놓고 예, 노란색이랑 빨간색 CD 박아놓고 이게 이제 초기 패미컴 시절 음악부터 이제 3D 월드까지 이제 쭉 예. 오디세이는 없나요? 오디세이도 있습니다. 아 마리오 오디세이도 있어. 있고 유도 있고 웬만한 마리오의 유명 곡들을 다 한꺼번에 박아놓은 이제 마리오 음악집이 있길래 이것도 아까 그 35주년 패미컴이랑 같이 옆에 붙어있길래 그래서 샀습니다. 예. 삼국지 대전 두 번째 장인데 아니 아까 그거랑 뭐가 달라요? 2가 아니고 삼국지 대전 2가 아니고 어. 이제 오락실도 버전이 있잖아. 네. 나 그냥 두 장이라서 따로 있길래 샀는데 아까 거는 1.0 버전과 1.1 버전이 같이 들어있었고 요거는 2.5 버전이네요. 어, 예.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네, 그냥 뭐 기계 게임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음악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삼국지 대전이라고 박혀있길래 그래서 어. 샀습니다. 아, 그냥 막 집어오는구만 왜. 아니냐. 다음입니다. 아, OST 마지막이네요. 네. 요거. 아, 이거. 열혈 시리즈의 모든 게임들의 OST가 원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예, 뭐, 열혈 피구, 열혈 농구, 뭐, 올림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귀하다. 요거 귀하죠. 음악도 들어봤는데 진짜 원음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는데, 프린팅 자체는 뭐 그냥 그런데, 일단 음악 자체가 깡패라서, 예, 그래가지고 구매했는데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게임 중에 하나고, 이제 CD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혈 시리즈의 유명 예, 게임들의 스크린샷이 같이 동봉되어 있는, 요거에 제가 산 그 OST 중에 좀 가장 만족스러운 예, OST가 아닌가. 이거 진짜 계획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보여서 샀는데, 열혈 시리즈가 갖고 있는 올드 게임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잖아. 예. 그래서 구매를 했다. 아 이거는 진짜 100% 인정. 요거 인정. 이런 게 이제 신념에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구매인 거지. 예, 예. 아까 그런 것들은 다 아니고. 예. OST는 이렇게 샀고
제가 스위치 게임 잘 안 사는데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스위치 게임 딱 세 개 샀거든요. 하나 이제 파판 7, 파판 8, 예, 합본. 너는 파판이 몇 개냐? 그럼 이거 아마 정말이 안 됐을 거야. 아, 정말 안 정말이 안 됐고 8은 리마스터판이거든요. 아, 네, 리마스터판. 7은 세븐은 리마스터 아닐걸? 세븐도 리마스터 판인 것 같은데. 아, 그래? 근데 에잇에만 리마스터라고 써 있어요. 에잇은 리마스터 판이 정식으로 발매가 됐는데 어찌됐건 스위치로 파판 세븐과 파판 에잇을 할 수 있다. 물론 안 할 거지만 그냥 안 열어보고 이렇게만 꽂혀 있어도 마음이 또 뿌듯한 게 예, 팬의 마음이라 요거 하나 샀고요. 다음은 야이씨 파판 나인 스위치판입니다. 요건 리마스터겠죠? 아닌가? 나인도 아니, 리마스터겠지. 예, 추가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뭐 오토세이브라든지 이제 배송 모드라든지 예, 인카운터 없음 뭐 이런 모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안 할 건데 안에 내용물은 역시나 야, 너무 하는데? 깔끔합니다. 그냥 스위치로 나온 나인이라 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게임 닌자 거북이 코아본가 컬렉션. 코아본가 컬렉션 예, 이름이 이게 아마 다른 회사에서 나오면서 게임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정신적 후속작 하면서 네. 이제 코나미가 배가 아팠는지 본인들이 냈었던 모든 닌자 거북이 게임을 다 모아가지고 16개인가 17개를 때려 박은 게임이거든요. 와, 이거 같이 있다. 이게 아마 국내에는 DL로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키지가 안 나왔었고 그냥 샀습니다. 7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네. 싸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DL로 전용으로 나온 건데 패키지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같은 패키지 소장파로서 또 안 살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냥 샀습니다. 이거 페미컴 버전 그 닌자 거북이 2, 3는 지금 해도 재밌을 거예요. 재밌죠. 네. 특히 3는 개띵작입니다. 예. 하지만 뭐 안 할 거지만 그냥 샀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쭉 보여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가 한 만 원? 금액으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0만 원 네,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냥 샀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소소하게 좀 아키바에서 예, 샀었던 물건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 어떻게 보면은 좀 충동구매는 저 이상이지 않을까.